아무튼 그러면 거듭 제곱근 하고 말해야 돼 좀다가. 네. 그 상혁이가 상혁이 하고 또 로그는 로그 문제지만 받아가고. 받아가고. 또 필요한 개념 있냐? 자기 또 안 된다. 너도 로그야? 로그 문제 받아봐. 근데 그 화통 19번. 어. 화통한 거지. 어려운 거. 빈칸. 어. 이거 조금만 쉬운 걸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알겠어. 화통 빈칸? 네. 쌤, 너 유형정리 하잖아요. 화통 빈칸은 유형정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빈칸 유형정리는 그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아, 알잖아. 이거는 안 돼. 왜냐면은 빈칸 정리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쉬운 거 아직 못 맞추겠어요. 그래, 못 맞추지. 진짜 갑자기 안 되네. 어, 아, 그 왜 못 맞춰, 그걸? 한 달에 안 온다고. 자, 빈칸, 또 빈칸 이거 또. 또 필요한 개념 있어, 없어? 통계. 통계? 어, 통계 내가 정리해서 올릴게, 그냥. 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 맞지? 통계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어? 네. 그러니까 다시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올게. 그래서 봐, 알겠지? 좀 봐. 리언이는 통계 있으면 이거 나도 그거 받아봐. 문제지를 받아, 알겠지?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알겠지? 통계 동영상 다 합쳐서 7시간이야. 네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잘라볼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라고, 알겠지? 한 시간 줄라. 응? 한 시간 줄라. 네, 쌤, 저 그거 아. 뭐지? 급수로 적분 급수로 바꾸는 거? 급수 적분으로 바꾸는 거? 그 뭐였지? 어, 리미트 식으로 인테그랄 하면 그렇지 그렇지.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거. 네, 그거예요. 야, 이것도 40만 번 하지 않냐? 문제를 뽑아주세요, 쌤. 알겠어. 어, 그렇지. 이것도 누가 뽑아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 저요. 어, 너희 둘이야? 그렇지. 야, 빨리 이름 이름 빨리 말해. 아니, 그때 이름 맞춰요. 진짜야? 네, 근데 모여서 맞추잖아요. 어, 그러네, 생각해봐. 자, 아무튼 하자. 자, 20분 하자. 자, 최고차의 계수가 4분의 1이 4차함수 fx와 도함수 f'x가 다음 주번에 맞추신다. 야, 혹시 맞춘 사람 있냐, 이거? 아니요. 다 5번이었나, 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맞춘 사람. 맞았어. 뒤에 맞았어? 맞았어. 기억 얘기까지 막 한다 했는데 뒤에서 그냥 뭐라 하다가 기억 되게 수준 정답을 못할 것 같다고. 어. 사람을 찍었던 거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 야, 지원아, 너 빠른 거 긴 거 아니냐? 어, 진짜 후달리는 거 같다? 와. 오, 세상에 이렇게 길게 그렇지, 찍었습니다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줄이야. 얘들아, 이렇게 지원이처럼 구질구질하면 안 돼, 맞지? 사람이 뭔가 쿨한 게 있어야지, 맞지? 요. 자, 이거 독해할게, 이거. 자, 이거 독해. 다 독해하면 뭐가? 아, 근, 극값이 0이랑 4 있어야겠다. 원함수의 극값? 그러면 안 돼. 왜요? 도함수가 0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극값이냐? f'x의 원. 말해봐, 이선미. 도함수가 0이야. 그 극값이야? 아니야. 아니지? 부호 바뀌어야 돼?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어야만 거기서 극값 받는다? 마치 스칠 수도 있는 거야. 안 돼. 저 함수의 인수예요. 어, 인수야? xx 마이너스 괜찮네. 어. 잘 말했어. 얘가 그럼 얘가 누구랑 누구라는 거야? 걔랑 걔요. 어, 0이랑 4라는 거지? 네. 어. 독해해봐 이거. 독해해봐. 하나에서 중분. 왜? 저거 그니까 원함수가 같으니까 미분함 상차할 거고 그게 두 개잖아. 어. 그래, 그 세 개인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개 허구일 수 있잖아. 알았어요. 빨리 말해봐. 독해해봐. X축과 만난대잖아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수적, 어, 하나 수적. 뭐가 X축과 그래서 0이랑 4. 나머지 안 만나도 되잖아. 그거 허구이어도 되잖아. 빨리 말해봐, 지연이. 두 개 중 하나는 무조건 어. 중분. 그거 왜? X 축과. 4차 함수를 그러니까 fx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를 미분하는 게 f'x고 좀 3차 함수잖아요. 어. 보통 3차 함수는 근을 3개로 걷는데 근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어, 그 나머지 한 개 허구리면 되잖아. 대체요. 아, 뭐야, 사경이가 말하잖아. 어. 대치. 어? 대치. 뭐 개지라고 또? 아니. 리언이. 모르겠어요. 승민. 식작성.
귀여우시다. 꼭 우리 승민을 보고 지원이를 보니까 지원이가 되게 엘리트라는 생각이 어 하자 하자. 응. 어. 맞아. 맞습니다. 됐어. 아 영도는 4가 충분히. 근데 방금 내 말 논리를 반박을 해야지. 내 논리를 반박을 해야지. 호구는 어떻게 되나? 안 돼. 그럼 문제를 안 냈겠죠. 왜 안 되냐고. 안 돼요. 한대 치고 없네. 빨리 이거 뭔가 연구하지. 방하고 나와있나? 그래 가만 보고 있는구나. 기억나? 안 나요. 또 까먹었어? 네. 아, 저 등장이 아니지? 무슨 이런 거냐? 허거는 짝수계로도 존재한다. 처음 듣네. 안 알려줘. 뻥치지 마. 진짜 처음 들어요. 아 진짜? 진짜로. 와! 야 연, 저거 연기야? 진짜야. 진짜로. 저거 연기도 존나 연기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왜? 무슨 성질이야 이게? 편레근? 그렇지. 편레근의 성질. 허브는 무조건 편레근 성질이야. 그대 혹시 써보면 알잖아. 뿔마로 등장하잖아. 맞지? 네. 그래서 허브는 무조건 짝수기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되지. 맞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면 말이 안 되지. 네. 얘 실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3차함수의 그 근액에서는 3개 근은 봐봐 이거밖에 안 돼. 실근이 있고 허근이 이렇게 있잖아. 실근하고 그러면 허근 쪽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0이랑 2밖에 없어. 짝수기로 존재하니까. 그럼 0일 때 실근 몇 개야? 1개. 3개. 얘는 1개. 그렇지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거 만약에 얘가 실근이고 나머지가 한 개가 허근일 수가 없는 거야. 3차니까. 짝수기로 존재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야. 맞지? 이 케이스라는 거야. 케이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실근인 거고 얘가 여기에서만 만난대. 그럼 실근은 얘랑 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따라서 둘 중 하나는 중복이 된 거이다 라고 독해합니다. 이게 가를 독해하는 거야. 오. 그러면 가를 믿겠으니까 얘 또 얘가 중근인 거잖아.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케이스 분리해야지. 어, 너 너무 당연한 거. 케이스 분리하자. 네.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 0에서 중근과 0이 중근이겠지. 네. 0이 중근이면 얘 f 프라임 x가 이렇게 돼. x 제곱 어. x 마이너스 4. 어, 그렇지. 실제로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만족해. 맞아요. 친절하지.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 4에서 중근 받는 거. 어. 그래서 x 마이너스 4 가로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2가 0보다 작대. 네. 2 넣어서 0보다 작은 게 누구야? 왼쪽 거. 여자다. 네. 어. 그러니까 이 탈락. 맞아? 아 때문에 얘가. 틀리면은. 어. 끝났어. 이제 박스를 다 해석했어. 박스를 다 해석했으니까 그럼 너희가 이제 여기서 배운 건 이거지 맞지? 이거 가져가자 이거. 이거 가져가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더 중요해지지? 왜? 킬러가 쉬워지잖아. 준킬러가 어려워지고. 준킬러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되는 거야. 되게 중요, 더 중요해진 거야, 이제? 네. 예. 그 전반인 킬러랑 아닌 킬러, 이 준킬러 다른 애들이랑 격차 너무 심했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는 놓으면 안 돼. 맞지? 우리 너희들한테 알려줬다? 너무 사전 다 쉽게 낸대, 쉽게 낸대. 쉽게 낸대 킬러를 중킬러를 좀 어렵게 내고 자 합이다 뭐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이랑 4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분이고 여기에서 그냥 뚫분이니까 이렇게 진단가 됐어 맞지? 네. 자 그럼 여기가 9호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플러스 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 네 갔네 그러면? 네. 자 내려가고 네.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지? 이게 바로 fx야. 네. 그렇지? 예. 어 여기 좀 구하고 그럼 4에서 그 값을 갖는 건 맞는 거니까 여기다 하고 맞지? 어 그리고 이렇게 좀 구하자 이게 그 값 좀 구하자 그 값. 자 얘 적분하자. 자 프라임 x를 적분하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 되는 거니까 얘 적분하는 거야. 4분의 1x 세제곱. 어 4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아, 어, 만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x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괜찮아? 네. 그럼 계산하자, 이거. 봐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몇이야? 아, C 0.
0, C야 이렇게 다 넣자. 대박 세대하지? 64. 아, 64? 마이너스 3분의 256? 아니야? 아, 256. 그럼 얘가 3분의 192니까 계산하면 64의 마이너스 아, 그래서 여기는 4,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C 괜찮아? 네. 자, 니은 높여야 돼. 니은 F0이 0이래. 오, 여기가 0이래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잘려 맞지? 얘가 Y는 0이래. 나야 나 뒤집어야 돼. 그렇죠,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안 돼요. 그 오른쪽에서 저 그렇지. 미분 불가능한 거 잠겨 있네. 그래서 탈락이. 됐지? 아. 됐어 여기까지? 네. 왜 승리 왜? 네. 왜? 응. 아니 승리가 계속 꼬라부리네. 어, 승리 좀 꼬라부리는 거야. 나와서 시세 따라와 옥상에서 드디어 좌우를 겨루자. 우리 승리 졸업하기 전에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센지, 누가 장하고 월탑인지, 어, 드디어 오늘 결말이 나겠구만. 살짝 내가 쫄리긴 하는데 그냥 중간 도망가면서 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목숨이 먼저니까 하자. 얘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다 얘를 붙일까? 형광펜 하나 주고 뭐야 얘? 세 번 만났네. 도함수의 판별식 뭐야 얘? 그 곱했을 때 어 0보다 아 커요. 곱했을 때 0보다 뭔 소리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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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프야? 그래서 뒤집어 근의 개수도 그렇지. 근의 개수도 맞아. 그래프 치고 바로 몇 번째야? 그래 세 개를 가져? 근의 개수야. 근의 개수 그래프 그려야지. 맞아. 그래프 안 그리면은 도무지 그려내지가 봐봐. 그럼 얘가 얘 어떻게 어떻게 그려? 왼쪽 곱을 그리는 거지?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해. 그래요 맞지? 오른쪽과 상수잖아요. 그렇지. 몇 군데서 만나면 돼? 세 군데. 세 군데서 만나면 돼. 세 군데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만약 노란색 지울게 이제. 노란색 왜 줘? 이건 나였지 나. 네. 나에서는 얘가 여기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아니잖아 맞지? 네. 주고. 네. 네 다 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알잖아 두통이라고 하면. 나도 아프다고 빠져. 나도 아프다고 빠져. 어, 너희가 빠지냐? 나 아플 수 있지. 이래 그냥 다 같이 아플게요. 어. 얘가 F0이랑 세 실근을 갖는데. 예.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린 놈이랑 F0이랑 세 실근을 갖는데. F0을 먼저 그리자. 예. 얘가 F0도 동의하냐? 예. 어, 얘가 0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 F0이야. 예. 봐봐. 얘를 들어 올렸을 때 얘랑 세 군데서 만나야 돼. 근데 이미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 예. 들어 올렸을 때 세 군데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 y 값이 c보다 크고 어 저거 4, 저 y 값 있잖아요. 4, 어. 그 절대값 실무보다 작아야 돼. 진짜로? 이런 날 너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봐봐. 그대에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잠시. 예. 들어 올렸을 때 빨간색이랑 세 군데서 만나게 그리라고.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Y는 여기 있으면 되지 않아? 아,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돼? 들어 올리면. 맞지? 아. 그럼 세 군데서 만날 거야. 아. 맞아? 근데 그러면은 여기 딱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딱 접하려면. 반이어야 돼. 그렇지, 딱 절반이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길이가 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얘랑 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Y는 0이 세 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세 번이 안 되겠지. 됐어? 네. 자, 그럼 그래프 그러니까 10으로 옮기자. 예. 얘가 가운데라는 거 알았잖아요. 네. 얘랑 얘. 더해보서. 그렇지. 2로. 얘랑 얘 가운데가 얘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겠네. 예. 맞지? 네. 그냥 이거 하자. 얘랑 얘 더한 게 얘 두 배. 맞지? 평균식 알지? 네. 어,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한번 쓰자 이렇게. 어, 이렇게 것이고요.
3분의 64 더하기 C가 이렇게 하면은 C는 뭐? 3분의 62. 3분의 62. 맞아요. 그래서 이 C가 F0이랑 같네? 예. C가 3분의 32네? 예. 그래서 32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예. 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예.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야 이거? 근액에서지? 예. 근액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야. 네. 야, 이렇게 차근차근히 할만하지 않아? 네. 야, 이 정도는 할만하지. 네. 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도 알잖아. 이게 이제 벽인 거야, 벽. 2등급의 벽이잖아, 맞지? 이거 비벼야 돼, 진짜 2등급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반복해서 풀어. 야, 처음에 내가 설마 이런 거 풀었겠냐, 처음에? 말했지?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다니까. 나는 얘부터 몰랐어, 얘부터 몰랐다고. 얘 들어올리는 거를 고3 중반 정도에 알았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래. 그랬다고. 근데 봐봐, 내가 이거 이런 비슷한 문제를 몇 번 풀었겠어. 9번, 10번 푸니까 그때부터 얘네들의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다고. 너한테 욕심이 있으면 이걸 여러 번 풀어야지. 예. 에이, 됐어. 자살해 그냥. 야, 아까 오늘 뭐야? 오. 이거 이 문제들을 내가 이 문제들을 잘라가지고 올릴 거야, 문제마다. 예. 그래서 복습하기 편하게. 그 노래 안 부를 거지? 아니요, 볼게요. 4등짜리 부를게요. 안 부를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자, 다음 거 할게. 자, 28번일 거야, 아마. 자, 28번. 누가 좋아해요? 자, 28번? 이거는 솔직히 너무 어렵지? 94. 어. 맞췄어? 친구랑 같이 봤어. 저 아직 봤어? 그럼 큰 게 아닌데? 맞죠. 자, 한번 해보자. 맞췄어라. 오! 됐어! 야, 이걸 어떻게 됐어? 개쩔어! 진짜 됐다. 야, 근데 이성 개쩔은데? 야, 잘해서 지어놨어. 그게 짱이야! 그 진짜 짱인 거지. 야, 이걸 세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라면은 진짜 끝났어. 경우에서는 진짜 끝난 거야. 거의 모든 걸 다 녹아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야,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지. 어차피 까짓거 해봤자 729개밖에 더 돼?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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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아니, 아니, 729. 전부 729이니까. 그 중에서 지원이 어떻게 보고 있어? 729. 나머지, 어.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3일 때 다 케이스 나눠가지고. 맞지? 8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아니, 7가지가 있겠네. 그거를 다 나눠가지고 다 샜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 좀 이따가 내 풀이를 먼저 본 다음에 우리 지원 선생님의. 맞지? 그러면 클라스를 보겠습니다. 알겠지? 응, 열려. 다음에 할게. 자,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 자, 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지? 순서도. 아, 어, 순서도 맞지? 몇 개 올 수 있어? 9개. 여기는? 9개. 여기는? 9개. 아, 어, 그래서? 아, 729. 아, 그래서 729야. 전체 729.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확률을 구한다면, 분모가 729인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지. 근데 여기까지 읽어다 치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를 B라 하자. 이거에 대해서 감이 없으면 형광등 치는 게 건강이 좋을 거다. 벌써 힘들어. 벌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 말해봐. 좋됐다. 좋됐다? 내가 못 가겠다? 아, 빨리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 케이스 분류.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를 내려오는 전통의 아이디어야. CBA 플러스 B. 그거랑. 그렇지, 그렇지. B 플러스 A. 맞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막 10의 자리에 막 1의 자리로 바꾼 놈들은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그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예. 맞아? 승리야. 승리 어떤 표정이잖아? 해외여행 간 느낌이야. 해외여행 가가지고 되게 신기한 걸 보고. 아, 나 그랬잖아, 맞지? 네. 그래서, 봐봐. 신기하다. 여기 만약에 오는 수를 A라고 치고, 여기 오는 수를 B라고 치고, 여기 C라고 치면은, 야, 이렇게 쓰면 되냐, 안 되냐?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미친놈이지. 맞지? 이게 수야? 안 되지? 네. 수학에서는 이게 무슨 적이에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쓰는 거지? A,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네. 그럼 A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100A. 그렇지. 10B. 어, 그렇지. 10C. 어, C. 1C인데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형광펜, 형광펜. 형광펜 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예. 이런 표현하는 기분을 들려야 돼. 어, 자, 독해. 야, 그럼 B는 뭐겠어? 예.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꿨다. 네. 그니까. 100, 100A. 어. 10C. 어, 그렇지. B. 그렇지. 와. 오케이. 다 했다. 어, 다 했어, 맞지? 어. 분석을 끝났어. 어. 축하다, 저를 축하해. 근데 이렇게 읽었어? 맞지? 네. 근데 두 자연수 A와 B, 얘들을 다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서로 같대. 자, 이제 너희가 독해야 될 게 이거야. 이거 어떻게 독해할 거야? 나머지 정리.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거 어떻게 나머지 정리를 해? 나머지 정리는 대입을 해야 되잖아. 망했네. 케이스 분류. 저거. 예초는 세요? 바꾼 게. 세요. 바꾼 게 7차이. 나온다. 바꾼 게 7차이? 네. 아니요, 나머지를, 나머지를 빼, 더해줄 때 빼주고 7에 배수. 뭐라고? 나머지를 없애주고 7에 배수. 나머지를 없애주고 7에 배수? 그 나눠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7에 배수를 여기. 나눠. 나머지를 근데 어떻게 없애겠냐, 나머지. 아니, 나 A인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말하는구나, 진짜. 바꾼 거랑 바꾸기 전이랑 어. 숫자의 차이가 7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0이 어떻게? 아, 그러네. 0이나 7이면 표현되죠. 나눠 응. 떨어지게. 응. 근데, 와, 준비가 감이 있네. 이거를 독해하는 게 그거야, 봐봐. 얘가 서로 나머지 갖다 그랬지, 맞지? 7 네. 나눠줄 때. 그럼 얘랑 얘를 빼면 7에 빼세요. 왜? 7로 나는 나머지 서로 같지. 밥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7n 플러스 알파라고 해봐. 네. 왜냐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파는 아픈 거야. 그쵸. 얘는 7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베타. 베타라고 치자. 아, 근데 나머지 갖다 그랬어? 네, 갖다. 아, 그럼 알파네, 맞지? 네. 생각해봐. 얘네 두 개를 빼면 아니, 얘는 빼면 맞지? 그럼 이렇게 되죠, 맞지? 이렇게 없어지지? 네. 그럼 봐봐. 두 개 빼지니까 n-n 되지? 네. 그러면 7에 빼서 가야죠. 그쵸. 두 개 뺀 게 7에 빼서 가야죠. 알겠어? 네. 어, 그래서 이게 그 독해야. A와 B를 모두 7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습니다. 얘랑 얘 7로 나눠서 나머지 서로 같아요. 그럼 빼면 걔는 무조건 7의 배수가 된다라는 논리야. 지무비가 감을 잡았어. 거기다 맞지? 어, 감을 잡아. 그래서 뺄 거야. 뺀다, 그렇지? 빼. 빼면 놀랍게 얘가 없어지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뺄 거야 몇 비? 9비. 이건 마이너스 11C. 마이너스 9C. 맞지? 그러면은 9로 빼면은 계산도 안 돼. 맞지? 아직 계산도 못 해! 어! 야! 그 계산적으로 무슨 촉성을 물어봐! 맞아요. 잘해주면 좋겠다. 다음 달에 안 올 거야. 다음 달에 오면 안 돼. 진짜 오지 마! 다음 달에 오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또 저기 와가지고 또 계산도 못하고 있는 표정으로. 야, 그럼 얘가 봐봐.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7의 배수. 7의 배수라고. 그렇지. 얘가 7의 배수. 아휴. 알겠어? 네. 얘가 7의 배수. 될까? 네,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세면 돼. 이거 세면 되잖아. 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맞지? 세면 돼. 근데 얘네 또 못 세.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7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7의 배수가 되려면, 머리 좀 굴려봐. 얘는 7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지? 네. 얘가 7이 되고. 그럼 얘가 7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얘가 7의 배수가 되어야 돼, 맞지? 이야. 어. 결론이야, 맞지? 얘가 7의 배수가 되어야 돼. 왜? 여긴 9거든. 예. 그러니까 얘가 발을 반드시 7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고, 7의 배수가 돼. 예. 그럼 B 빼기 C가 될 수 있는 7의 배수가 누가 있어? 7. 그렇지, 얘 7이 있어. 14. 는 안 되지. 1부터 9까지. 생각을 해봐. 그렇지. 절대로 9 이상은 못 넘어, 맞지? 9 이상 못 넘어가. 네. 맞지? 얘가 1부터 9고 얘부터 9니까 안 돼. 그럼 또 뭐가 있어? 14. 0. 0도 명심해.
0도 배수다. 0은 모든 수의 배수야. 배수의 정의가 뭔데? 3의 배수는 3n 이렇게 하고 n이 정수야. 이게 3의 배수의 정확한 정의야. 결론이야? 네. 마이너스 3도 3의 배수야.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을 3의 배수로 안 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자연수만 다르니까. 근데 외워야 돼. 이게 배수의 정의야. 배수의 정의. 알겠지? 알지? 배수의 정의야 이게. 그래서 얘도 배수야. 예. 약간 머리 굴려. 또 누구도 있어. 뭐 있을까? 뭐도 있어. 뭐도 있지. 어, 그렇지. 마이너스 7도 있지. 응, 이게 배수기 때문이야. 신기하다. 다행히 걔나 항상 모든 문제가 새롭나 봐. 하자, 야, 얘 세면 되지, 이제. 얘 뭐 있냐? 9, 2 맞지, 또? 18. 아, 그렇지. 몇 개? 2개. 2개, 그렇지. 여기서 2개라고 하면 또 지우까지? 그런가요? 왜 그렇지? 아, 항상 가는 거. 그리고, 아. 왜 두 개나 하면 빨리 찾아. 아, A가 여러 개. A가 따로 A도 세야 돼. K죠. 말해봐. 근데 A 왜 세야 돼? 100이랑 200이랑 그런 거. A 왜 세?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아, 분모가 A를 했기 때문에. 했었어요. 맞지? 네. 분모랑 분자의 성격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분모가 썼으면 분자 세야 되는데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네. A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 네. 그러니까 A는 몇 가지야? 9가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머리가 나쁘지 않는다는 얘도? 9 곱하기 2라는 걸 할 수 있어, 맞지? 아, 그래. 어, 진짜 똑같겠지, 똑같겠지. 머리가 나빠요. 응, 알아. 18이랑 누구 있어? 2, 9, 8이? 응, 1, 2개다. 자, 다음, 이하자. 얘랑 얘랑 같은 거. 9개. 그렇지. 9개, 잘한다. 자, 9개, A는? 9개. 그렇지. 그래서 다 더해서 이제 분자 위에 올리면 되지? 9로 묶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맞지? 네. 그래서 톡톡 해서 81분에 13이 돼서 정답은 94가 된다는 아주 아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김지원 선생님의 도가다트 강의 있겠습니다. 와. 아, 뭐야, 잠깐! 오! 어, 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늘 노가다가 노가다가 좀 현실적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난 되게 노가다로 풀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랑스러워. 저 사람 진짜 잘하는 거야. 맞지? 어. 어떻게든 경우의 수를 풀어내놓거든요. 되겠어? 예. 자, 항상 행복하자. 자, 이제 문제는 이제 29번이네. 자, 29번. 자, 29번을 함께 공부합시다. 풀고 시작. 자, 풀고 시작. 29번. 맞춘 사람. 맞춘 사람. 내가 시도를 해봤다. 시도는 해봤다. 시도는 해봤다. 지금. 지금. 갔는데 어. 공산에서 맞혔어. 뭐라고? 공산에서 맞혔는데 어. 얘가 답이 안 나서. 어. 그렇구나.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지원이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생각보다 흙바닥이 되게 길어. 못 풀었다를, 못 풀었다를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 거의 끝까지 갔는데요. 마지막에 살짝 막히네요. 이렇게 표현했어. 그거 그냥 요약하면 못 풀었는데요. 어째 지원이의 캐릭터가 드디어 잡혀가는 것 같아. 해보자 한번. 자, 해보자.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것들 다 한번 끄집어냅니다. 제가 실수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데, 자. 여기다가 또 밑줄 차라 빨리 색깔판 밑줄 쳐. 아, 밑줄 쳐. 자, 또 도케 시작하자. 자, 말해봐. 자, 말해봐. 도케 해봐줘. 모르면 정확하네 그냥 이제. 역함수가 있다. 역함수가 있다. 그렇구나. 필요는 없는데 그런.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진짜 정의를 만난 건데.
독해를 하라고. 누가 정이 말했어? 여기로. 집값이 아빠. 그러니까 졌다? 어, 그래서. 그까 졌다. 나도 알겠다. 실수 다 넣으면 커진다. 뭐 할 거야, 저기까지 읽었을 때. 래프. 미분? 왜, 왜, 왜? 아, 저거 아는데. 왜 도움 돼서 뭐 되는 거 아닌데? 어. 정답 일단 발견. 나이스. 그렇지. 이게 일단 첫 번째 들어있는 게 뭐야? 삼차함수잖아. 네. 3차함수가 증가하려면 3차함수가 증가하려면 네.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 개형 문제잖아. 네. 그래프 개형 몇 개 있어? 3개요. 3개랑 이렇게 있지 맞지? 네. 계속 증가한 놈이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야? 3번. 2번, 3번이야? 네. 증가의 정의는 두 군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얘도 증가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증가. 그럼 얘랑 얘 어떻게 만들어, 식으로? 판별식. 도함수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어, 맞아. 그렇지. 이거 나오려면은 맞아.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지. 이거 해야 된다고, 맞지? 내가 베낄게. 이걸 뭐 다 쓰면은 어, 오늘 수업을 맞지? 12시까지 해야 돼. 자, 일단 까지 할게. 자, 여기까지 나온 거. 그래서 얘를 독해하는 거야. 예. 알지? 첫 번째 직분장. 알지? 1번이 나올게. 네.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독해, 저 문장에서. 저 밑줄 친대요 말고 아니고 저 밑줄 친대요 하나 더 있어. 밑줄 친대요? 어. 2분 가능하다. 빨리 책 보자마자 바로 독해야 돼. 빨리 정의와 가치를 갖다. 하 3주는 K가 0보다 크다. 네. 왜 1차함수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쵸. 아, 저거. 네. 응. 개수가 양수해야 되잖아. 맞지? 네. 그래. 야, 되게 중요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은 이거 만만히 보지? 네. 없으면 못 풀어. 와. 또 모르면 뒤진다 진짜. 얘랑 얘 봤어. 무슨 생각 들어? 열립방 용시험. 그렇죠? 1에서 어. 1에서 1에서 0점에서 만나요. 그렇지. 1콤마 0에서 만난다. 그렇지. 항상 내가 별판 또 하실게. 시계 관찰력 그랬지? 시를 관찰할 때는 뭐랑 뭐 기준으로 들어갔어? 인수 라운드 각 공통 인수 절판.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진짜 시계 관찰 얘 지금 몇 번째 나온 줄 알아? 교점 그래프. 야, 니들은 그냥 안 외워. 안 외워, 기본적으로. 대칭성이랑 정점이라고 했지? 반드시 지나는 점, 정점. 맞습니다. 근데 봐봐, 쟤랑 쟤는 1,0 무조건 지나잖아. 미지수에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1,0이 교점이라고, 맞지? 예. 1,0이 교점이야. 그러니까 난 저걸 보자마자 아, 1,0 교점이구나 이런 정보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맞아. 이게 세 번째 정보야, 그치? 예. 세 번째 정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읽어도 다 이거 세 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몇 개 나왔어? 네 개. 세 개. 응. 네 개. 나 세 개. 됐지? 네. 다음. 다음 문제 두 개 할게. 자, 이거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은 있겠죠. 이거 한 번도 못 봤으면은, 야, 진짜 공부 헛한 거야. 헛한 거. 맞아. 야, 이거는, 못 봤으면은 별표 쳐놓고 이런 식 한번 외워줘, 알겠지? 자, 이게 봐봐, 뭐야? 이거 HS는 둘 중에 큰 놈이야. 네. FX가 GX보다 크면 얘는 얘야. 네. 근데 GX가 F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얘야. 네. 어, 어디서 봐? 와. 자, 나오지 않아. 본 적 있어요? 그럼 자, 이거를 내가 정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가라고 할게. 가라고 할게. 얘 가를 듣게 하면 알지? 그래프가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를 독해하면 독해할게. 저 식을 보여줄게. 봐.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 그럼 얘가 gx야. 그래. 둘 중에 큰 놈이 h야. 클 때는 여기 g보다 작은 거 위로 뒤집는다는 소리야. 왼쪽에서는 둘 중에 큰 놈. 이때는 g가 더 크지. 얘가 h야. 네.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 중에 둘 중에 누가 커? 예, 그래요. f가 더 크지. 네. 얘가 어. H야. 다 주치. 그렇지, 다 주치. 그래서 F.
얘가 어 이 노란색이 바로 H라는 함수입니다. 이야 둘 중에 큰 놈으로 결 정리된 함수라고. 한 번도 안 봤어? 선생님 저 저번 시간 저번 시간 나왔어. 아 되게 좋지. 야 이제는 했어요. 야 안 나온 게 없어 다 나왔어. 맞지? 모의고사를 몇 개를 풀었는데 안 나온 게 있겠냐? 선생님 눈 튀어나왔어요. 다시 볼게. 해보자. 근데 얘가 이 큰 놈으로 결정되는 얘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둘은 어디서 만난 또? 불타는. 그렇지. 적어도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저기서 접하네. 느낌 봐? 네. 그렇지. 한 군데서만 미분 불가능하면서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세 군데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그러면은 개형 추론해야 돼. 3차함수니까 얘기겠네. 어 보여? 네.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지? 네. 왜 이거 그리면 안 돼? 3차함수가 계속 증가한다 그랬지? 아까 저거 둘 중 3차함수 계속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내.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두 개 나오네. 어 맞아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면 GX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맞아? 네. 그러면은 HX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아타니까 네. 한번 위로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야. 괜찮아?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가자. 두 번째 케이스. 반대. 반대편이요. 어.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GX 오른쪽 거기서 볼까요? 아 그렇지. 오케이. 예. 그리고 얘가 F가 되고 얘가 G가 되는 거죠. 예. 다음은 자 그럼 여기가 몇이야? 거의 3이에요. 여기가 1이야. 아 예. 거의 3이에요. 이래서 만든다 그랬지? 네. 어, 1이야. 얘는? 저희 아니죠. 아, 3이야. 그렇다는 거야. 얘가 어디야, 근데? 1이요. 얘가 1이야, 맞지? 얘는? 3이요. 어, 얘가 3이야, 맞지? 여기까지 하면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맞지? 예. 아. 자,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이제 뭐 해? 10 전화 만들어야지, 그치? 아, 전화 만들어야 돼. 그럼 봐봐. 얘 먼저 만들게. 얘 먼저 만들게. 아. 야, 이거. 이거 아이 먼저 풀 거야. 아이 먼저 풀 거야. 자 여기서 접하네? 예. 미분계 서서 어때? 같죠. 같으니까 F 프라임 1이 G 프라임 1이랑 어떻다? 같다. 어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답으로. 자 F 프라임 1을 풀게. 예. 자 F 프라임 1을 암산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리고 G 프라임 1은? 와 빨라. K가 돼. 오. 저걸 빠르다고 하면 안 돼. 저걸 빠르다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그 미분 빨리 하는 방법을 미분 계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맞지? 봐봐. 얘 미분에서 1 넣을 때 공미분인데 얘가 살아있는 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얘를 미분한 얘한테만 1 넣은 게 미분 계수야. 기억나지? 예.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안 생각했냐. 빠른데? 그렇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이용할 거냐면 F3이랑 G3이랑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뜨자. 쓰면 어떻게 돼요? 3을 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K가 돼. 맞지? 남기는 1이 나쁘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뭐 하고 싶어? 열릴방 열릴방 괜찮아. 빼자 이렇게. 그러면 2A 플러스 8이 0이 돼요. 그래서 A는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겠어? 네. 그럼 A 마이너스 4니까 소거를 해 이제. 소거를 하면 얘가 B 마이너스 3이 K야 맞지? 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똑같은 건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게 되네 이렇게. 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하래? 뭘 거래? 제조가 K 제조가 거래 맞지? 자 몇 번째야 이거 진짜 자살하고 싶다. 뭐야? 그래프. 어 산술기야. 그렇지. 그럼 저거 그래프야 산술기야? 네. 그래프 당연히 그래프지 맞지? 얘 그래프잖아. 네. 말해봐. 무슨 그래프? 산수. 무슨 그래프? 직선. 주변. 1차함수 그러니까 직선이야. 1차함수 네. Y값 K X값 V 맞아?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맞지? 네. K는 B-3.
뭐가 필요하냐? 여유 필요하죠. 당연히 뭐가 정력이 있지 않겠냐? 네. 맞지? 네. 뭘 써야 돼? 산수기가 써야 돼. 지금도 하고 싶으니까 비과의 수상이 오는 것 같다. 왜요? 뭔가? A가 있잖아. 능력 B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X의 범위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높은 거가 제일 낮은 것을 짜줄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저 분장 자체를 처음부터 독해를 안 하고 시작하면 끝나. 주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럼 대길 1에다가 맞지? 네. 1에다가 1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대입해. 맞지? 4 대입해. 대입해. 대입하면은 뭐냐? 16 와우. 12 맞다. 13 B가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정의역이 3분의 13보다 크다 같다니까 여기 B가 3분의 13이 되겠고 큰 쪽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지. 그럼 언제가 제일 작아? 이때가 제일 작네. 3분의 13일 때가 제일 작아. 그럼 3분의 13을 여기다가 비벼 넣으면 3분의 몇이야? 4. 그래서 K의 보다 최소는 3분의 4가 나온다는 슬픈 소식이야? 되겠어? 참 질문을 많이 배웠다. 뭐 배웠어? 뭐 배웠어? 말해봐. 저거. 에? 맞던 거 같던 거. 이거 이거? 예. 맞지? 이런 거 배웠지? 맞지? 별표가 몇 개야? 내가 몇 개야? 내가 식을 보는 관점을 같이 따라가자. 내가 그냥 허투루 있지 않잖아. 항상 밑줄 치고 이거 이렇게 독해 하고 이거 이렇게 독해 하고 그거 하려면 내가 반복 복습해야 돼. 그래서 잘려서 올려놓겠다고 해야지. 여기 진심기 가. 아 그래? 잘려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번 풀어가지고 반복해서 리듬을 만들어. 네. 할 수 있겠어? 네. 근데 내가 뭐 안 했어? 부르기 사 했지? 네. 너희 숙제? 알겠지? 해봐. 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네.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이게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다? 어렵네? 얘도 어려운 게 뭔데? 얘도 안 알려줘. 니들 해봐. 재밌어. 투가 될지 안 될지 몰라, 맞지? 해봐.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 29번까지 풀었습니다. 가장 29번이 가장 현실적인 아마 21번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다 됐어? 10분 쉬고 5분 해봅시다.
여보세요? 35만 원. 아니 나 내일 못 와. 나 면접 때문에 늦게 끝나. 엄마 어딨네? 내일 엄마 올 거야? 아니 내가 학원 아니 학교 10시 넘어서 끝나는데.
멍 때리고 있어 선배. 네. 그냥 그 연산 다 풀어봐. 네. 갑지는 카톡으로 보냈어. 네. 너 분실할까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보충해달라고 해야 돼 그거? 네. 내가 또 껌 사줘야 될 것 같아. 알지? 어, 그럴 줄 알고 주문했어. 너. 아, 진짜 돈 존나 깨지네.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요. 지금 3위에요 껌은? 그럼 3위지. 그럼 원장님한테 원장님도 껌 좀 사주시면 안 돼 이거? 리아나 정신 차려! 리아나 공부하자 이제. 그 다음에 성민은 뭐 끝났지? 성민은 아 정적분 맞다 정적분 하라고 그랬지? 정적분 다시 뽑아야겠다. 주실래? 나 선생님 다음 문제 좀 클라스 받아. 아 이 상태 저 어떻게 말해주세요. 4회 갈게 4회. 나 4회 빨리 꺼내. 어 4회 질문해. 4회 번호 불러. 29 17 20 19 28 끝. 와, 이렇게 많이 틀렸네. 좀 말을 좀 많이 틀렸네. 어깨 킹. 꼬면 어깨 넓던가.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5회도 받아요. 5회도 해야지. 4회 5개 끝? 근데 오늘 숙제 없어요? 야 오늘은 숙제를 못 주겠는데. 좋아요. 누가요? 사실 너무 좋아요. 쌤 20번 있어. 있어요? 최고. 내가 안 주는 이유 알잖아. 18까지 다요? 아, 좀 밀려있잖아. 9회. 좀 밀려있어가지고 그걸 다 먼저 끝내야 되잖아. 5회 해요? 지금 5회 질문. 15번 왜 시작했어? 15번 19, 20 19, 20 28 28 29 29 6회는 오늘 못하겠죠? 못할까? 27 27 아닌가? 어, 쟤 27 안 하는데요. 안 하세요? 네. 29, 29 할게요. 자기 거 아니면 오답 정리라도 해라. 뭐 더 달라고 하면 나 더 줘도 상관없어. 나는 오답 정리 다 했고, 난 다른 거 나 지금 개인적 수학 공부할 양이 부족하다. 27. 어. 지우지 마요. 알겠어. 그럼 나는 달라고 해야겠지? 네. 더 필요한 사람 빨리 말해. 지원아, 더 필요하니? 집에 수학 문제 좀 있어. 집에 수학 문제 좀 있어. 필요 없대요. 어. 아. 어쨌든 우리 지원이 봐봐.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면 되거든. 그 집에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굳이 이거를 또? 우리 지원이는 미래에 창창한 설명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자, 이제 7번 가자. 자,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3까지 자연수래. 예. 이거 뭐야? 무슨 문제야 이거? 이상한 일 볼 거 맞지? 네. 이상한 일 보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표 그리는 거. 그렇지. 표 그렸어? 어. 1? 2? 테스트야. 3 이렇게. X. 근데 Y도 몇 개 가죠? 3개. 어. 이제는 이상한 분포가 제일 중요한 게 표라는 거 알잖아. 네. 표상역 제역. 표상역 저 새끼는 이름이 표가 들어있는데 왜 이것도 모르지? 야 표 빼 임마. 하하 거참 세상이 무슨 표 안 그리고 어떡해. 그림상역이라고 해 그냥. 하자. 얘가 그러면은 K가 이제 1일 때 1일 가보자. 확률변수가 1일 때 네. 1 넣어봐. 1. 근데 1은 홀수지. 네. 그러면은 얘는 얘다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얘의 3분의 1 배야. 네. 그러면은 얘를 미지수 잡아줘야지. 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야. 우와. 맞아? 네. 또 3 짝수니까 여기 뭐 넣어? K 넣어요. E. 그럼 이게 얘는 얘의 3분의
7배야. 네. B 놓고. 3분의 7B. 어, 이렇게. 뭐, 존나 쉬워. 와, 닌자냐, 이게? 끝났네! 올 수도 있지. 미지지 몇 개야? 세 개. 세 개. 과 합친 게 몇이다? 1이다. 과 합친 게 몇이다? 1이다. 그리고 평균. 네. 시그마 XP. 네. 하면은 13개 나오지? 네. 뭐 예를 방해 줄까? 아, 네. 다 했는데 뭐했대. 다 했는데 하지 말래. 저 무슨 심보지? 네. 19번 갈게요. 네. 야, 19번. 저예요. 응, 19번 가보자, 한번. 야, 19번 맞춘 사람. 모르지. 맞춘 사람. 시도는 했어요. 시도는 했어? 네. 자, 보자. 구경이 해보자. 이거. 맞췄어? 전에 걸로 했어요. 오, 클래스 있구요. 또 실했어. 승민아 맞았어, 틀렸어 이거. 틀렸었던 것 같아. 틀렸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승민 인생이 있는 거야? 대단하시네요. 맞지? 웬만한 비슷한 것도 맞지? 야,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러니 뭐 제작 까는 거 이 정도 너무 가벼워. 맞지? 이거 그냥 안부 인사야, 안부 인사. 맞지? 진짜 한번 까기 시작하잖아? 장난 없어. 내 까가지고 울고 갈 너 제자가 몇 명인데. 학원도 나왔잖아. 응? 그래서 너무 컸나? 네. 진짜 말했어, 그랬지. 난 자랑인 줄 알았지. 아, 너무 심장이 멋있어. 아, 새끼, 빨리 좀 말해줘, 진짜. 자, 여기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일단, 모르면 자살하도록 하자. 형광펜으로 조금씩. 등빛을. 누가 모르냐? 야, 이거 뭐야? 말해봐. 어떤 거야? 뭐야? 등비가 말해. 내가 차도 뭐야? 내가 잘 뭐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잘 뭐야? 이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진동이가. 뭐야, 빨리 말해. 진동수야. 뭔 소리야, 그건 또. 얘들아, 봐봐. 일단, 내가 이거를 보고 처음에 들던 생각이 뭐냐면, 당연히 이거 교대 수율이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교대 수율이 뭐야? 부호가 계속 바뀌어. 그렇지. 홀수함이랑 짝수함이 규칙이 다른 거 맞지? 진동수. 당연히 교대수열인 거야. 근데 봐봐, 얘가 교대수열인 거지. 네. 당연히 이걸 봐고 너희가 맞지? 교대수열인 걸 니들이 알았으면 당연히 교대수열의 합인 거지. 네. 교대수열의 합은 내가 알려줬잖아. 예. 물론 너희는 절대로 경험 못하겠지? 너희 절대로 경험 못해? 교대수열의 합. 교대수열의 합.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예, M-가 있어. 교대수열의 합 어떻게 본다 그랬어? 그거 짝수항이랑 홀수항이랑 따로 있어. 그렇지. 홀수항끼리 합치거나 짝수항끼리 합치기.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홀수항끼리 합치는 거야. 홀수항끼리 합. 홀수항끼리 합하거나 짝수항끼리 합치는 거야. 더하기 짝수항끼리. 똑같이 합치는 짝수끼리.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다 알고 있잖아, 맞지? 별로 외웠잖아. 네. 첫 번째 아이디어. 이게 더 많이 나오네. 뭐야? 뭐요? 뭐야, 첫 번째 교대수열 합? 이게 N-1 또 아니에요? 언니? 빨리 몰래? 회사님? 네? 아, 게임으로 갔다. 혹시 미안해? 친구야, 부모 아니, 뭐 물어봤어요? 그거 교대수열 합 첫 번째 아니에요? 이게 합공식 교대수열 합공식? 그거 없어. 영 아닙니까? 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이모카. 왜? 저희 당연히 공식을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공식 방금 없다 그랬잖아. 이모카. 알잖아, 맞지? 교대수열의 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럼 나는 얘랑 얘를 보면 당연히 먼저 생각나는 거야, 맞지? 네. 어. 야, 공식 없다? 야, 공식 같은 거, 공식 어떻게 돼? 얘는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자수열인데 그 합친 거 공식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아이디어. 그럼 봐봐, 내가 이거 써야 되지, 맞지? 네. 이거 쓸 거잖아. 그리고 얘가 시그마 위에가 적다 하잖아. 10개밖에 안 되네, 맞지? 네. 뭐 하기로 했어? 그래서. 맞지? 직접 대입해서 합치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전개하겠다는 용기가 있어. 맞지?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야. 다 전개할게 그냥. 전개하면 이거거든? 네. A1, B1이지 맞지?
초항이 A1, B1인데 어 그럼 A, B 이렇게 쓸게. 그럼 두 번째 항이 뭐야? 두 번째 항은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 바뀌? 그리고 얘는 공차가 2야. 그래서 한 개 늘어나요. 된다고. 네. 자, 한 번 더. 플러스. 이제 공비가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A로 바뀌고 얘는 뭐야? 그렇지. 세 번째 항이. 맞지? 됐다고. 아, 편의를 위해서 더 쓰자 이렇게. 뭐야 다음 거? 이거 맞지? 이렇게 된다고. 맞냐? 예. 몇 개까지 하면 돼? 어, 10개요. 가자. 마지막 10개가 얘가 짝수항이니까 10번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0개가 되겠네. 괜찮지? 예. 아. 생각을 해봐. 얘가 이제 교대수인다고. 얘를 합치자고. 근데 당연히 이건 의심할 수 있다니까. 두 개씩 묶어서 합치는 거. 네. 그냥 얘 합쳤어. 그러면 AP랑 마이너스 AP랑 없어지지. 네. 그럼 마이너스 2만 남잖아. 네. 맞지? 높아지지 마이너스 2. 그래도 봐봐요. AP랑 마이너스 AP 없어지지. 네. 4A랑 마이너스 6A죠. 네. 뭐 남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얘도 마이너스 2A. 맞지? 네.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A가 몇 개 있겠어? 어? 여섯 개? 다섯 개. 그렇지, 다섯 개. 그렇지, 맞아, 다섯 개. 얘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0A. 따라서 A가 2가 나오는 거야. 됐어? 네. 어, 이게 교대수열의 합이야. 외워야 돼, 빨리 해. 맞지? 자, 또 간만에 한번 나왔어, 교대수열이야. 그럼 끝났나? 아, 이거 계산하면 되지, 맞지? 어, 어, 야, 얘가 2인데, 얘가 얘 2야, 맞지? 근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얘 무조건 뭐야, 그냥? 얘 무조건 2야, 그냥. 동의? 예. 어, 무조건 2야. 그러니까 앞에 빼. 앞에 빼면, 자, 쟤 빼면, 나 날이 붙여야 되나? 2를 빼고, 양면 2로 나누자. 예. 그럼 절대값 BK가 뭐라는 거야? 50. 아, 50이라는 거지. 얘 무슨 수열인데?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지? 식사야지. 등차 공식 써야지. 네, 한 공식. 아, 공식 쓰면 2분의 항 몇 개야? 10개요. 10개. 10개. 초항은? 2비. 맞지? 플러스 뭐야? N-M. 9 곱하기? 2. 2. 그렇지. 그래서 얘가 50이라고 하면? B가 나오고. B도 나오게. 끝났네? 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야. 어. 배운 게 뭐야? 그 말해봐. 교대수열 내야. 교대수열. 어. 맞아. 저거 보자마자 바로 교대수열 놔야지. 해서? 네.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적는 거야. 자, 그리고 뭐 너희들 중딜 모의사라고 세이서 풀고 있는 거 만약에 더 풀고 싶으면은 그거 말이야 다시 뽑아줄게. 네. 맞지? 오답 정리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풀어보고. 네. 맞아? 네. 야, 그 이제 한 지금은 뭐 새로운 거 풀 수 있지만 알지? 한 2주일 전부터는 뭐 새로운 거 풀면은 위험하다? 네. 그때 너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거 오답 정리하고 복습, 방법 복습 존나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의고사 푼 거 다 쌓아놓고 있지? 집에 쌓아놔야 돼? 버리는 거 아니야? 말 엄청 쌓여있습니다. 진짜? 근데 말 더듬으면 왜? 말 진짜 쌓여. 어, 말 더듬으면 안 되겠네. 보여줄게.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보여줄게. 지원아! 지원아, 어떻게 해놨어? 어떻게 해놨어? 어, 집에 쌓여있어? 어? 설명이 짧아졌는데? 야! 설명 길다고 우리 설명 중에서 돌렸더니만 삐져가자 설명이 짧아졌어! 아유 진짜 못됐다 이승민 씨. 와. 어, 이거 바로 뭐라 그래? 책임 정보 물타기라 그래, 물타기. 이 정치 용어야, 정치. 정치. 알겠지?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할게. 왜냐면은 나 두 번째 풀이야 말고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얘 있잖아, 맞지? 네. 얘 절대값 있잖아, 맞지? 네. 범위 나눌까요? 그렇지, 그렇지. 난 수열이랑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한번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까? 또 고민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써볼게, 얘 먼저. 얘 먼저 써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냥. 어?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플러스 땡땡땡 AK, BK. 어? 어, 있는데요.
되겠다. 저거 맞아야겠다. 됐지? 봐봐. 이해할게. 근데 얘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누기로 하지 않았어? 어떻게 케이스 하나? 그게 다 A가 A, K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계속 하잖아. Z값이 한테 A가 원소일 때 양소일 때. 그렇지. 초항 기준. 만약에 초항이 0보다 크면 초항은 이렇게 나오죠. 맞지? 네.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돼. 맞지? A2가 아니야. 맞지? 네. 어,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초항이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하면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지? A1, B3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마이너스 A1, B4 이렇게 되겠죠. 어, 땡땡 이게 플러스 땡땡땡 마이너스 A, 어, A1, B10 이렇게 해서 얘가 100이 나오지 않겠냐? 얘가 적은 거죠. 알겠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얘가 또 무슨 수열이야 이게? 교대 수열이지? 네. 또 두 개씩 묶어볼까 고민하는 거죠. 두 개씩 묶어. 두 개씩 묶어봐. A1 빼면 그럼 A1 빼면 B1 마이너스 B2지. 마이너스 2. 그렇지.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마이너스 2A가 나왔고 얘도 A로 묶으면 똑같지. 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공차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또 얘가 몇 개 생겨? 몇 개 생기냐 얘가? 좀 생기겠죠. 다섯 개지? 다섯 개네? 네. 어, 이렇게 되겠네. 맞지? 네. 틀린 거 없지? 공차가 어, 마이너스 2가 됐어. 맞지? 그러면 A가 되잖아. 마이너스 10이 되지? 어긋 나네. 안 되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A가 초항이 연구가 작고. 자, 뭐 잘못했나 보다. 뭐 잘못했겠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살짝 얘들아 미안해. 어, 전응하실 텐데 진짜 미안. 내 절대값이거든. 내 절대값인데 뭐 한 거지? 다시 얘들아 미안. 사랑한다 얘들아. 정신 나갔나 봐. 화내야겠다. 화내지 마. 어, 화내지 마. 미안해. 아, 미안해. 어. 얘가 뭐냐면 얘. 어. 얘지, 맞지? 예. 얘야, 얘, 얘. 얘인데, 얘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맞지?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어,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맞지? 어. 밑에 거 다시 써. 쏘리. 쏘리. 자, 쏘리. 어, 밑에 거 다시 써.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치자. 어... 그럼 얘는 그냥 나올 거니까 그냥 나오지? 해서 얘는 A1, B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두 번째 게 뭐냐면 두 번째 게 절대값, 예, 절대값 마이너스 A야, 맞지? 해서 아, B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양수라고 그랬지, 맞지?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네? 네. 마이너스 더 틀고 더 달고 튀어나야 되네? 그러면은 왜 똑같지? 똑같은데 좀 대단하시네. 그럼 아까 왜 틀린 거야? 기다려봐. 와. 어, 기다려봐. 망했어. 그러면은 쟤는. 근데 저 계산 틀린 거랑 며칠 없어요 지금. 어? 이상하다. 파이팅. 상체가 무너져. 기다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랑 얘랑 똑같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면. 얘 다시 비하 가자. 근데 BN의 첫째 항이 0보다 크다는 게 없잖아요. 아니지? 뭔가 어, 여기까지 왔거든? 나 여기까지 왔거든? 얘 맞지? 얘 두 번째 항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양수라고 했어. 그대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A로.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그냥 A1, B1이네. 그럼 쟤 음수지. 얘 양수라고 그랬잖아. 양수라고 그랬지. 아, 뭔가 음수를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얘가 어, 마이너스 더 뜨고 더 달고 튀어나오는 거. 플러스네. 그래, 플러스네. 어, 맞아.
배리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3드면, 3드면. 한번 더 써보자. 얘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냥 A네, 그냥 A.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보여주니까, 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오네. 완성했다, 얘들아. 오래 걸렸다. 얘들아, 너무 오래 기다렸지? 네. 미안하다, 얘들아. 선생님 얼굴 보고 봐줘라. 보고 봐줄 수 없어. 세다. 어째. 자, 대신 다시 계산하세요. 다시 계산하세요. 어떻게 계산해 이거? 두 개씩이요. 아, 두 개씩 하면 되나지? 네. 두 개씩 하면 얘도 A 원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지? 네. 그러니까 얘 다섯 개 있으니까 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네. 그럼 A가 몇이야? 2. 2가 되면 딱 정의에 맞겠네. 맞네. 2가 되면 정의에 맞으니까 여기 다 2가 되지? 그럼 2가 되는 거니까 B1 플러스 B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B10은 50이 되는 거니까 그 등자수를 한 번씩 쓰면 돼. 아무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해봤어. 넘어가자. 다음은 몇 번이냐? 20번. 20번이야. 자, 20번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 자, 20번 맞춘 사람. 자, 20번 맞추더라. 오! 지원아! 클래스! 와, 지원이 개쩔어! 수학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어. 혹시 최초의 문과 수학자 등장? 어, 뭐 틀렸어? 아, 맞다. 동사로 가야지. 동사로 가야지. 실제로 미리 연습해두면 좋아. 거기 너가 진짜 어디 아프리카에 난민 도와주러 갔는데 갑자기 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갑자기 20번 꺼야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물어요?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 맞지? 갑자기 물어보면 너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것도 못 푸냐? 너 사격이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맞지? 꺼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서도 까이네. 어 뭐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까이네. 그렇지 유명하잖아. 맞지? 어. 월클이네. 월클이지. 그림 상역이 몰클래스. 해보자. 세무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의 FX랑 저거랑 자 이거 모르면 자살하자 이제. 제발. 뭐야? 델타 함수. 그거밖에 안 나와. 그림. 아, 뭐야? 빨리 알려줘. 합성. HX. 와 진짜 너무하다. HX. 야 니들 있잖아. 진짜 양심이 없는 거야. 야 너희들 진짜 내가 이거를 세상에 야 아까 그거 아니야? 망했어 20피야 정말 진짜 아까 가 그거 커져 맞는데? 아까 그거 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맞다니까요? GX로 잘라서 들어올리면서 봐봐 안 해오잖아 아니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안 하니까 아직도 모르지 좀 들은 거지 FX를 FX를 뭐로 잘라? GX 어 잘라서 뭐 해라? 올려 들어 올려요 어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면서 아까 했던 거랑 어 아니 몇 번을 해 진짜 뒤지게 맞을래 진짜 아니 왜 선생님을 자꾸 화가 나게 만드는 거세요 돼지 맞을래요 진짜 반응이 재밌어요 아니 진짜 아주 그냥 립 빠진 독에 물 젖나 부어 아주 그냥 진짜 어. 너무 내가 자 HX는 두 개를 빼남수네 우와 여기 알파 아직 그리지도 않았어 이봐 네 간다 네 자, HX 그린다. 네. 야, 여기서 알파에서는 얘 값이랑 얘 값이 어때? 같죠. 같지? 그럼 HX는 여기 지난다. 네. 여기도 지나냐? 네. 여기도 지나냐? 네. 여기서는 F가 커? G가 커? F가 커. G가 커요. 그러면 얘가 더 크네. 네.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렇지.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고 플러스니까 되고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돼서 이게 HX
네. 우와. 다 아는 내일부터 안 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는 데까 많은 거. 이름을 몰랐어요. 맞아. 그래서 얘 소켓법 뭐라 그랬어? 봐봐, 애를 그냥 어떻게 하냐고. 뒤에 GX가 X축으로 생각해. 네, X축으로 생각해. 있었어요. 기억나? 네. 진짜 기억나는 거지? 네. 근데 얘를 이제 들어 올렸어. 와, 이제 절대값이야, 절대값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들어 올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쵸. 맞아? 네, 그쵸. 그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고. 얘는 GX로 잘라서 들어 올리자, 그냥 이렇게. 그쵸. 기억나? 네. 뻥치지 마! 내일 물어보면 또 모를 거잖아. 네, 나도. 내일 모레도 모를 거잖아. 네. 수능 다음 날은 알 수 있지? 아니죠. 수능 날은. 수능 다음 날은 알아야 돼. 그래야 니들이 아, 선생님 말 좀 제대로 들을 걸 후회하면서 50년 평생을 살 거 아니야. 그 평생 모르겠네 그럼. 어.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어디 니들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지금. 명심해. 나중에 우리가 같이 만났어. 네. 물론 만날 가능성은 없어. 네. 맞지? 손절한다. 근데 만약에 만났잖아? 밥은 누가 사? 선생님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알겠지? 지금... 딱 봐서 그때 누구 월급이 더 높은지 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사는 거야. 야 세상에 어른이 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이제 세상 바뀌었어. 지금 놓고 왔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 너희가 능력이 좋다 없으면 그래 선생님 사줄게. 다들 알지? 야, 나한테 얻어 먹으면 멸시 좀 당할 걸? 나한테는 안 얻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알겠지? 분명 말했어. 얼마나 감동적일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지금 월급 높아요. 그래 축하한다. 내 월급 70만 원. 그 승리가 저 72만원이에요 그렇지 말자 알겠지? 자 아무튼 해보자 한번. 그 봐봐 아, 이 4함수를 저걸로 잘라서 들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는 거야. 아 예시 봐봐 기억 같은 거 왜 좋겠어. 예시 들어보면서 파악하라는 거지. 자 FX가 뭐야? 4함수 4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아? 네. 자 Y FX가 있고 얘를 GX, 마이너스 X 플러스 잘라봐 이렇게. 자 봐봐 잘랐어 이렇게 들어 올렸어. 몇 개? 몇 개? 어, 그러면 이게 HT가 빵이라고 이게. 얘는 몇 개? 없죠. 하나가 한 개. 어? 개수야 빵개지. 왜요? 이걸 사신 거 봐. 얘 잘라가지고 들어 올렸어. 맞는 점이다. 그렇네. 이거는 지능의 문제야. 아 너희가 나한테 밥 사줄 일은 없겠다. 아유 꼬우면 아 능력을 키우던가. 아니 야 20번도 못 푸는데 무슨 나한테 밥을 살 생각을 해. 야 그냥 얻어먹어 알겠지? 아, 오늘도 연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인격으로 보기 인격적으로 모독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빠꾸 들어가자 펼펼 치고 외운다. 상혁이 모독하는 법 해가지고 선생님 마스터 했잖아요. 그러네. 사실상 대한민국은 남아는 사람이 없지. 상위 좀 모독한데. 맞아요. 자, HT가 이렇게 생기면. 네. 몇 개? 두 개. 그렇지. 얘 들어올리면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생겨. 맞지? 됐지? 자, 다음 가자. 그래서 기억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나오는 게 0이랑 2밖에 없지. 네. 그럼 치역은 진짜 두 개네. 네. 그래서 맞은 게 맞을 거야. 리듬 갈게.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3이래. 최대값이 3이래. 네. 아, 다 하자. 4차 함수의 개형 다 그려가지고 진짜 최대가 3인지 미리 살펴봐야 돼. 4차 함수의 개형 몇 개야? 4개요. 네. 근데 바리에이션까지 합치면 존나 많지. 8개. 다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야 솔직히 야 생각해봐. 야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겠냐? 네 그렇겠죠. 맞지?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설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얘보다 간단하게 생겼는데 더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센스를 발휘하자. 그거 여덟 개를 다 기어가지고 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아 얘가 제일 많겠구나 하고 얘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출발.
몇 개? 0. 0개. 0개 맞지? 몇 개? 0개. 0개. 둘. 2개. 2개 맞지? 접하면? 3개. 7알 말고 2개야. 2개. 아. 얘는? 4개. 그렇지. 들어올리고 들어올리니까. 이번 불가능. 4개지? 4개. 4개. 맞아? 네. 그리고 얘 3개. 아직 아니죠. 2개. 2개? 2개. 빡세가리지. 얘는? 아, 얘는? 아마 둘 아 이게 없었어? 여기서 한 개야? 사람 시각의 90%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과에 잘 어울려. 진짜 보는 것만 믿잖아. 맞지? 보이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믿어. 전형적인 이과야. 괜찮아. 상혁이 둘이 이렇게 세 개 좀 뭔가가요. 어 그치? 2, 4, 2, 4, 2, 2 세트 3개네 맞지? 의심스러우면 다른 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아니 의심 안 돼요. 응 다른 것도 그려봐 이런 거 맞지? 믿습니다. 다른 거 그려봐 이런 거 그려가지고 해봐. 아 나올 수가 없어 맞지? 두 개. 어 두 개 다 두 개 아니야. 어, 다 두 개야. 어 그러니까 자 그냥 되게 센스 있게 맞지? 다 그리지 말고 제일 복잡하게 생긴 거 따져보면 되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다음 뭐야? HT역에 디귿 디귿 치역이 3개 이렇게 뭐 치역 3개 나왔지. 그러면은 극대까지 존재하냐라고 하면 설마 동그라미 하지 않겠지? 당연히 여러 개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야? 네. 맞지? 이런 애들 맞지? 우리 존나 사랑하잖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네가 서로 못하는 거야. 얘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아주 그냥 한 눈에 사랑에 빠져야 돼. 알았어? 로맨틱하지? 아니요. 바로. 짜잔. 몇 개? 두 개. 두 개요. 몇 개? 두 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럼 얘도 두 개고, 얘 네 개고, 그렇지? 얘 영 개니까. 얘도 치역 세 개잖아. 네. 네. 두개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뒤에 틀렸다. 맞지? 아 얘들아 인간적으로 이제 할수 있지 이 정도는? 자이 정도는 하자. 네. 승민아 이거 수능 나오면 맞출거지? 네. 영원히 없네. 자료애들이 꼭 수능 끝나면은 카톡 다 탈퇴하고 핸드폰 없애고 감정받아. 세관한테 박사 좀 시켜봐. 와. 나도 박사 줄 정도면은 수능 끝나자마자 나도 잘 물어? 저 능력자인데. 저 남몰래 유튜브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어? 눈 안 마주치는 겁니까? 진짜인가 봐. 내가 바로 끝나고 요소 검색해야겠지? 이등미. 이등미 검색해 봐야겠지? 바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이 감독. 자, 다음 몇 번이야 이제? 네, 20. 20? 28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누구 질문이야? 자 이거 질문하면 나가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 아니에요. 자 하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야. 자 얘는 다 0 이상이야. 예. 0 이상인 정수야. 예. 몇 개야? 3h4. 아 3h4. 예. 맞지? 네. 네. 다음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수? 자연수 조건만 하자. 자연수 조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1 이상이래. 네. X는 1 이상이래. 3H4. 그리고 Y랑 Z는 0 이상이래. 네. 3H4. 그렇지. 그리고 한 개 주고싶은 거지? 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치환의 개념이었지?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X'. 그래서 얘를 X'로 바꿔주고 치환의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3 되는 거니까 3H? 3. 이렇게 세는 거지, 맞지? 이건. X 플러스, 이거. 1. 기억나, 이거? 절대 거 없는 건데, 난. 몇 개? 이거 절대 거 맞아. 절대 거 없으면. 네, 자연수예요, 정수예요? 다 돼. 정수. 정수로? 뭐예요? 아,
잠깐만. 1, 2, 3, 4, 5, 10H, 3H10. 어. 그렇지. 5H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 네. 왜? 절대값이니까 X 2개, Y 2개, Z 2개. 하려고 나 아니야, 이거? 모르니까 조용하셨어. 아, 되게 조용하네. OH3이라는 게 뭐냐? 절대가 없을 때는 OH3 알아요. 어, 알아봤지? 네. OH3이라는 건 뭐냐? 자연수의 여기 숫자들 정해주는 거지, 맞지? 네. 1부터 5까지 중에 얘네한테 줄 3개 정하는 거야, 중복해서. 네. 예컨대 이렇게 써볼게. 1, 2, 3이라고 써볼게,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한테 1부터 5까지 중에서 얘네한테 줄 3개 정하는 거야? 네. 이거 다 생긴 OH3이야, 맞지? 네. 여기 1, 1, 4도 있고, 1, 5, 5도 있고, 5, 5, 5도 있는 거야, 맞지? 네. 근데 봐. 이 하나에 대해서, 즉, 얘가 1, 1, 4라고 쳐보자. 1, 1, 4라고 쳐보자. X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라는 거야. 1, 마이너스.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 뿔마 1. 꼴마 1이라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야,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 1, 1, 4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절대 값의 수를 결정해 주는 거고, 곱하기 2는 x를 결정한 거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꼴마 1이니까. 얘도 몇 개? 두 개. 얘도 몇 개? 두 개.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이게 절대 값 중복조합 계산하는 거지? 다 알지? 네. 몰랐지? 상혁이는 진짜 다 몰라. 아니 1년 동안 수능 공부하고 맞아? 1년 안 했어요. 3학년 때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네. 어, 그럼 봐봐. 얘는? 얘는? 봐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 얘 살게. 오케이. 네. 근데 봐봐. X 얘가 5라고 하자. 5라고 하자. 네. X Y가 X는 여기 내면 안 된다. Y도 여기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붙였어. 네. 그리고 얘들아 다 정해주세요. 네. 세 자리. 어떻게 돼? X가 0일 때랑 개쩐다. 형이 어떻게 알았어? 네, 다 했잖아. 맞지, 했지? 아, 맞아. 다 했어. 정말 제가 원하셨어요. 나 이거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이거. 했죠? 어, 다 했어. 했어요. 왜 나눠? Z가 0인지랑 Z가 0인지 아닌가? 조건이 안 좋은 거라. 정수 조건. 제한 조건이 제일 빡세게 걸려있어요. 이게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잖아, 맞지? 네. 일단 0이 아니고 0이 아니라는 것은 얘들이 기본적으로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들 기본적으로 한 개씩 주고 시작해. 이렇게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바뀌어. 얘를 다 치환한 걸 X라고 할게, 알겠지? 얘 치환한 걸 Y라고 할게. 그냥 치환한 거를 이렇게 얘랑 얘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네. 그리고 얘는 다 절대값 Z라고 이렇게 쓸게, 알겠지? 네. 그럼 얘가 아직 5야,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 한 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럼 얘 뭐로 바뀌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 돼. 플러스 절대값 Z가 되고 얘가 몇이야? 3. 3이 돼. 맞지? 네. 그리고 아 얘도 치환하자. 얘도 치환하자. 아, 치환한 김에 다 치환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몇이라고? 3이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 이제. 얘는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3H 3 이렇게 되는 거야. 3H 3 세고 곱하기 얘가 절대값이었지, 맞지? 네. 그래서 얘 2, 그리고 얘는 2. 2, 그리고 얘는 2. 이렇게 하면 오답이라고.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네. 왜? 왜 오답이? 제가 0이면은 두 개가 안 돼. 그렇지. 얘가 0이 되는, 맞지? 이 3H3이라는 것은, 3H라는 것은 얘 순서상 모두 결정한 거거든. 네. 그래서 예를 들어봐. 자, 얘가 만약에 1, 2, 0이야. 그 다 세준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두 개씩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얘는 안 되지. 네. 얘 0이 되면 얘가 0이라는 거지. 네.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지. 네. 0 되는 z가 몇 개야?
두 개. 하나 네, 하나. 한 개가 지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게 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이 0이 돼도 된다. 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3이라고 쳐봐? 네. 그럼 얘가 몇이야? 3이지. 얘 몇이야? 1이야. 맞아? 어. 그러면은 얘가 1인 거니까, 얘가 0이 되더라도 얘가 1인 거니까 뿔마 1 돼서 두 개씩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누가 문제가 돼? Z에.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2를 쓸 수가 없고 0이 아니면 2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니까 얘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던 아이디어였지? 수능 특강에서 두 번 나왔어. 두 번 맞지? 존나 중요해. 수능 기체가 나왔고. 자, 그래봐요. Z가 몇일 때다?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아, 두 번째. Z가 0이 아닐 때랑 만나줘. 그럼 다시 풀어. Z가 0이면 얘만 남아, 맞지? 네.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되겠고, 그리고 얘가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다시 치환해서 X 플러스 Y라고 쓰고 이렇게? 그럼 얘가 5고. 치환하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몇이야? 3. 아, 3 되네. 그러면은 2h 3하고 곱하기 2 곱하기 1, 2 된다고 그랬지. z는 0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 z가 0이 아니야. z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가 몇이야? 5라고 되어있지? 네. 그럼 다 하면 되지. 얘를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치환해주고 얘가 몇이래? 5고. 하나씩 줘. 다 0이 아니니까 한 개씩은 주고 시작해. 네.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몇이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세면은 3h 2가 되는 거고, 거의 각자 선택할 경우에는 두 가지지. 아, 두 가지 있는 거지. 이제 몇 되는 거지? 되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맞지? 얘가 뭐래? 여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얘를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네. 하자 그러면? 네, x가 0일 때는 아닌데. 아, 봐봐. x 플러스, 그럼 얘를 치환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잖아? 맞아? 예. 어, 그럼 봐봐.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쓸게. 얘는 무조건 1 이상이야, 그러면. 네. 절대값 z도 1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1 이상이라는 것은 y도 1 이상. 1 이상이고, 야. z도 1 이상. 1 이상이라는 거야. 주고 시작해. 그래, 주고 시작하자. 주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몇이야? 6. 6이 된다. 괜찮아? 네. 세자. 3. h 6. 6이야, 맞지?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2. 야, 이건 나눌 필요 없어. 맞지? 이거 왜 나눴어? 이거는 얘 절대값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값 달렸을 때 2를 곱하냐 안 곱하냐 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눈 거고, 얘는 얘는 애초에 절대값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 살면 되겠네? 네. 언제나 명심해, 맞지? 중급점 나오겠지? 28번 나온다? 네. 잘해?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문제 풀자. 자, 29번. 맞춘 사람 사수해. 네. 어. 맞으시죠. 아, 그렇구나. 맞춘다. 맞춘 사람. 퍼져 빨리고요. 맞춘 사람. 우리 노는 거야. 주연이 맞았어요. 아, 진짜로? 주연 봐봐. 어떻게 맞췄어? 그래도 최저 수업으로 맞춰. 야, 괜찮다. 이걸 맞췄어? 야.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걸 하자. 수업은 무슨 일을 시작하고 그게 너무 가는 일이 많아서 국어나 영어 잘하는 수업이 있는 데 외천이 한국인이 국어만 잘하는데 지금 왜 수학까지 잘해야 돼? 맞아. 맞지? 수학 못하는 애들 몇 명이야. 국어 잘하는 장땡이죠. 맞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국어 1등급이었잖아. 수학 3등급이었어. 3이라고 안 하는 게
그게 참. 근데 성이 더 낫지 않아? 물론 내가 말할 자격은 없는데. 제일 낮아요.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뭔가 정뜬 거. 야 니들도 이제 19살 먹었으면은 대충 알지 않아? 니들이 왜 수학 공부를 못하는지 대충 그게 문제잖아. 내가 바꾸긴 늦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아닌 거 같아요. 어 뭐 개소리야? 어. 중딩 가족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진짜 어려운 게임이 아니야. 솔직히 너희들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야 물론 이해는 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습관이 안 잡혀져 있었으니까. 대충 내가 몇 가지만 여기 짚어도 너희는 해당이 안 되잖아. 맞지? 수능 기출 몇 번 풀었어? 아 말해봐. 이승민 기출 몇 번 풀었어? 한 번 제대로 안 풀었지? 네. 성형이 기출 제대로 풀었어?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봤어? 어떤 거? 기출 5기년치 이런 거요? 5기년치 봐봐 안 풀잖아. 너 풀었어? 네. 너무 풀었어. 한 번 한두 번 더. 리은 풀었어? 그게 뭔데요? 봐봐 기출을 안 풀었잖아.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리언이랑 지원이는 풀었대. 팀장님이 미래로 기출인가 그걸 시켰대. 아 그거만 한 거예요. 어 그치 그거만 한 거잖아 맞지? 어. 야 그거 그렇지. 팀장님 너도 그 너기출을 했잖아 미적이랑 또. 쌤 저도 너기출 했어요. 그 기출이야. 근데 기출인데 이름이 너기출. 근데 지금 그게 수능 기출이야. 아니 진짜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쌤 저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됐는데 너기출 됐고. 근데 이제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봐봐. 진짜 그 몇 바 그거를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진짜 제대로 돌렸냐? 오답 정리 다 하고 복습하고 안 풀리는 거 여러 번 풀고 했냐? 라고 물어보면은 다 아니지? 네 그렇게까지 못했죠. 그렇지 양치기를 하는 거. 양치기 할 거면 그걸로 양치기 하는 게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만약에 정말 너희가 뭘 무슨 근거가 있어. 내가 진짜 못했던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럼 나도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너희가 나태했고 막 그랬으면은 뭐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이제 내가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냐? 놀지 않고 쉴 거 좀 적게 쉬고 친구들이랑 놀 거 좀 덜 놀고 그랬냐? 잘 생각해봐. 예. 해보자 한번. 예. 지금 아직 안 늦었어 맞지? 50일 되는 거 아니야? 6일 남았습니다. 56일이야? 뭔데 기적? 충분히 기적을 쓸 수 있어 맞지? 아니요. 왜 기적을 못 써? 근데 나용이잖아 그래봤자. 수학에서 수학 한정으로 하면 기적을 쓰죠. 근데 전과목 기능 하면 기적을 못 써. 지금 지금 현 세대 모의고사 다 풀고 있어야 돼? 다 풀고 있지? 예. 형이 뭐 동호회고 막 그런 데 갔어야 되잖아. 자 해볼게. 아, 자 얘 몇 차 함수 해? 3차 얘 몇 차 해? 1차 무슨 생각 들어 이거? 무슨 생각 드냐? 그래서로 간접했다. 고민해 들어. 적당히 나눠. 어 적당히 나눠요. 나눠줘야지. 두 번 중에 세 개. 그렇지. 얘는 근 몇 개 가죠? 세 개가 있죠. 얘는? 하나만 있죠. 근데 여기 근 네 개 있잖아. 그럼 나눠줘야지. 그렇지. 맞지? 네. 그러면 나눠줄 때 얘는 네. 반드시 중근을 간다. 하나 뿔죠. 하나 수죠. 맞지? 네. 중근을 가주니까 어 맞아. 저거 가를 독해하면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이 fx라는 놈이 x-1을 두 개 갖고 x-1에서 한 개 갖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 맞지? 아.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얘 맞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 건데. 다음 두 번째. 그럼 얘 이렇게 되면은 얘 봐. 얘 이렇게 쓰면은 자 gx는 뭐야? 음수죠. gx는 a 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개 x만 3으로 가져가는 거. 계속 연구가 잘 되지 않나? 뭐가? a가. a가?
안 똑같은데. 뭐 상관없어. 난 두 개 곱한 게 정확하게 1 유지 되게 만들어줄 거야.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번 FX가 뭘 가져가? 뭔가 가져가요. X 3 아, 얘를 몇 개 가져가? 두 개 가져가는 거야. GX는 뭘 가져가? 저거 X-Y-Z. 아 그렇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맞지? 그 두 경우밖에 없잖아요. 어 맞아, 두 개 경우야. 근데 얘가 이제 뭐야, FX가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데. 네. 얘가 지금 여기서 1 중근이고 맞지? 여기 그냥 지나가는 근이잖아. 네. 여기 1당 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중근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건가? 예. 그렇지만 극대가 여기지? 네. 극대가 여기고 어 맞네?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 얘는 단위는 아니겠지? 네.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어디서 주문을 가죠? 3이요. 어 여기 지나가지? 그럼 여기 지나가고 여기 뚫뚫니까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극대가 0이야. 그래서 얘 털어. 뭐야 무슨 반? 네. 맞지? 네. 아 다음 가자 그래. 자 이 케이스 찾았고 fx가 gx에 적합해. 항상 명심해. 시계 관찰이지. 또 시계 관찰이야. 시계 관찰. 시계 관찰. 시를 관찰할 때는 뭐랑 뭘 위주로? 대칭점과 대칭성과 정점. 정점 맞지? 대칭성과 정점. 봐봐 얘 몇 콤마 몇을 지나? 1콤마 1이나 3콤마 0 지나지? 네. 얘 어디 지나? 3콤마 0 지나지? 네. 여기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접한다는 거잖아요. 네. 얘가 GX라고. 예. 네. 되겠어? 네. 아 그럼 끝난 거 같네 이제. 아 6면 되겠네? 네. 여기 저까지? 예. 그럼 여기 F'3이랑, 그리고 F'3이랑, G'3이랑. 같이? 네. 어, 이거 구하자, 그러면. 여기 집 F'3은? F'3은? 4이. 4이지? 네. 또 마찬가지야? 네. 얘 분분 아, 네. 어차피 0될 거니까, 4A. 얘 미분한 거에만 4이 되는 거지. 맞지? 계속 나오네, 이야기가. 또 얘도 가자. 얘 미분한 거야. 네. A분의 1이지? 네. 그래서 A제곱이 4분의 1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7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기 때문이지. 네. 되겠지? 예. 어 끝났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극대값 구하면 되겠지. 네. 맞지? 극대가 언제? 여기야? 네. 모르면 뒤진다. 어떻게 돼? 1대 1대 3 1대 5 그거 아니야? 비율 직사각형 4개 있어. 어, 빨리 불러.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몇 대 몇이야? 1대 몇지? 자살하자 진짜. 2대 1 2대 1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2대 1? 네. 설마 이걸 2대 1로 못 넣는 거 아니지? 설마 내분 공식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아, 그걸 넣는다 그래야죠. 내분점 승리야. 어! 아! 승아, 불러. 3번에. 아니, 그게 같은 거잖아. 어. 저기가 3이었어요. 어, 맞아. 6 플러스 1. 그렇지. 되잖아. 어, 크로스보. 크로스보.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몇이야? 3분의 7. 7. 그렇지. 해서 F 3분의 7을 구하면 끝난다는 거지. 다 알지? 네. 네. 이거 봤는데 설마 봤는데 3차 함수의 성질 안 나오면 뒤질 줄 알아 진짜. 1대 루트 2 이지를 하고 잡아줬네 진짜. 심지어 틀렸어. 1대 루트 3이지? 네. 자, 아무튼 재밌는 문제였다. 역시 배울 게 너무 많아. 맞아. 자, 아무튼 고생했어 얘들아. 자 쉬고 갑시다. 8번까지 칩시다. 그럼 다 먹어? 뭐야? 어? 저기 만원 있다. 형님 나 한번 보자. 알았어. 알았어. 나 누가 말했는데 진짜 풀은 아니야 진짜 만원 가지고 그냥 주세요.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나 영어 못 풀어요. 나 그럼 지수한테 하는 걸로 안 돼. 이제 세 번 안 하는 짠이 많아.
누구세요? 형님 이거 전작권 갔어? 아, 네. 응, 밥 좀 열심히 보냈어? 그 뭐였지? 뭐 하기로 했는데? 상혁이 빈칸? 제거가 빈칸. 아, 너가 좀 거듭제고 나왔어. 아, 거듭제고. 아, 맞다. 아, 상혁이 거상이라고 하는데. 뭔가 했네, 이게. 아, 너 오늘 그 보고 자, 그거. 왜요? 그거 내가 바로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네. 교재는 그거야? 알지? 그럼. 수능 완성. 아. 네. 수능 왔을 때 풀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봐. 지각 봐가지고. 그거 어차피 아주 나도 인정해. 나도 그 40만 번 까먹었으니까. 이제 기억은 너무. 네, 한 2시, 2시. 40만 번 했는데. 2시 그쯤에 하시면 돼요. 뭐라고? 정말 2시 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응, 알겠어. 끝나자마자 바로 할게. 니거 먼저 할게, 니거 먼저. 자, 다음 5회 가자. 15번. 15번 가자, 15번. 아, 와, 형님 싫다고? 왜? 5회. 아, 너무 귀찮았어요. 왜? 오랜만에 나왔어. 아, 진짜로? 그러네, 진짜 그 오랜만이네. 5회에요. 그러자니 1월에 만났잖아. 아,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귀찮아. 나 5회 15번 맞지 이거? 이거 5회야? 네. 이거를 왜 질문해? 이거 왜 물어봐? 이거 그거 전 제가 쌤한테 1이냐 7이냐 물어봤다. 아 1이냐. 아 그게 궁금했던 거야? 네. 이거 1이야? 끝. 넘어가자. 아니 그거 제 질문 아니에요. 아 농담이고? 아니 뭐야 이것도. 절대값의 기본이 뭐야? 범위나 정의하고 이러 케이스 분류 맞지? 네. 나 이거 보고 제일 처음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저거 케이스를 나누자고 생각했어. 어떻게? 절대가 매일 4가 이렇게 있잖아. 3 절대가 매일 5래매. 얘 케이스를 나눈 거지. 어떤 케이스가 있어? 네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뿔뼈 양수. 뿔마. 그리고 마뿔인데
그건 안 되겠지, 솔직히. 안 돼요. 공차가 음의 정수잖아. 그러면은 더 빼졌으면 더 빼졌지. 마마는 괜찮은데. 그렇지, 맞불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개로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아나 이거 그 방금에 올려놓고 봤어, 통계? 뭘요? 방금 통계 올려놨어, 네 자리에다가. 아, 그거 넣었어요. 어, 그거 내가 오늘 편집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네. 오늘 보고 자. 보고 자요? 보고 공부하고 자. 너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그치? 응, 너도 바쁘잖아, 주말에 바쁘잖아. 그거 다 하고 그 통계 문제 다 푼 다음에 첨삭 가지고 와. 맞아. 대체 여기까지 그러면? 예. 약간 캐스 나눠가지고 여기 첫 번째 남았지? 그리고 두 번째 남았지? 예. 그리고 꼬마 이제 세 번째 나눠가지고 풀면 거 맞지? 예. 나 잘 찍어. 세 중에 뭘까? 아,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딱봐 맞지? 설마 이거겠냐? 맞지? 야 설마 이거일까? 저때 거 많이 치웠죠. 다른 애들이 다 이거 풀 거 아니야 맞지? 그렇죠. 설마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맞지? 얘 한 번 도전해 보자 맞지? 이거기를 빌자 아니겠지? 아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수학이야 얘는 그러면 맞지? 그 얘는 A 플러스 3D야 맞지? 네. 그리고 3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A 플러스 4D야 맞지? 다 이렇게 됐어. 근데 저기서 A가 15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다 정리하면 얘가 4A가 되고 얘 마이너스 12D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5D가 돼. 그럼 A가 15가 되는 거니까 60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5D니까 D가 몇이야?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네. 딱 됐다. 기가 막힌데? 맞아, 잘 찍었어. 그렇지. 역시. 이거 아니네. 어. 자, D가 마이너스 4. 끝났다. 자, 그러면 A3을 구하는 거니까 15에다가 공차 두 개 빼면 되겠다. 그래서 7이 된다. 됐어? 자, 어, 지현아. 뭐가 궁금해? 어. 지금 케이스 안 맞아서 그냥. 어. 케이스를 안 맞아. 설마 양변 제곱했어? 그냥 공차하다가 아, 진짜? 그렇구나. 괜찮아. 매주 수학이 맞아야 돼. 맞지? 아, 수능 다음 날은 꼭 케이스 나눠야 돼. 수능 날까지 가장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도 돼. 알겠지? 수능까지는 하지 말고 수능 다음 날은 꼭 케이스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지? 덕담 해줬다. 만족스러워. 자, 17번 갈게. 그거 질문 아닌데요? 질문 아니지? 맞지? 솔직히 17번은 이거 15번이야. 이거 지구상에다가 제일 쉬웠던 등비보수가 아닌가 싶어. 할게. 자, 여기 자 풀었다. 자 풀었다. 부천 했어. 재현이 어, 진짜? 괜찮아. 지금 지원이 틀렸거든. 오. 지원이 틀렸어. 사실 다 틀린 거야. 너 틀렸지? 틀리지도 않았지. 안돼. 도전을 해야지. 도전 정신 모름? 아, 이 젊은이들이 말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하고. 쟤는 임금직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런데 아 물론 그런 건 그건 인정해. 그래요. 절대 안 싫어요. 투정 치네. 근데 해야지 맞지? 아니 너무 풀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이건 안 할 수 없잖아. 되게 좋은 문제니까 이것도 공부하자. 네. 자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자 난 여기까지 읽었어. 뭐 해? 예. 찢어요. 찢어야지. A, 뭐. B, B, C, A, C. 이제 안 쓴다. 별표 안 한다고 이제. 네. 연립분등식 3개 있는 거는 무조건 2개씩 찍기로 했어. 네. 첫 번째 찢으면. 자. B가 0보다 크다. 어, B가 0보다 크다. 맞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B는? 걔보다 작다. 어, 맞지? 자. 됐지? 네. 말해봐. 네. 여기까지 나왔어. 네. 무슨 생각 들어? 힘들다. 벌써, 벌써 속이 바빠지나? 왜? 무등식이에요. 그렇지. 와 어떻게 알았어? 딱 뭔가 미지수 있길래. 부등식의 영역. 알았다. 맞아 부등식의 영역. 그냥 갔다. Y 값이야 B가. 네. Y 값이 0보다 크냐? 네. 근데 얘는 유차함수가 Y 값보다 크다. 네. 어, 해보자 해보자. 자 하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무슨 축이야? A축. A축이야, 그렇지. 여기 무슨 축이야? B축. 아, B축인 거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차함수야. 얘가 2차함수인데 보여? 위로 불러. 그냥 할게, 대충. 에이. 마이너스 5를 넣어도 0이고 5를 넣어도 0이야. 그 정도는 보여? 네. 아, 싫으면 그냥 이거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은 그 인수분해 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네. 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5야. 이거를 보고 부등식의 영역인 걸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첫 번째 얘를 먼저 색칠하면 y 값이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 위에야 이렇게. 네. 맞지? 얘가 0이지 맞지? 네. 그러니까 위에가 색칠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누가 크대? 2차 함수가 맞지?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어디야 이게? 여기? 네. 돼? 네. 어, 색칠을 할 수 있지? 네.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숫자 넣어. 맞지? 여기 1,1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1,1 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해요. 하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맞지? 네. 됐어. 자, 2차 함수가 y 값들보다 큰 영역. 여기다. 여기는 2차 함수가 여기는 y 값들보다 크니까 여기 여기야. 자, 됐어.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독해서 여기까지. 자, 쉽지가 않아. 그치? 첫 번째부터. 얘를 부등식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냐? 봐봐.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들. 이걸 만족시키는 여기 좌표 평면 위의 점들 중에서 a, b가 뭐래? 정수래. 세 글자. 정수로 이루어진 점. 격자점. 그렇지. 격자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 맞지?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가 첫 번째 발표인 거고. 두 번째 발표는 이거를 너희가 부등식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가 두 번째 발표인 거고. 세 번째 발표는 저게 격자점세라는 거예요. 격자점세. 기억나? y값을 내 케이스 블루. 물론. 아니! 물론! 정성은, 정성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맞지? x 또는 y 값 기준, 맞지? 네. y 축 기준으로 세는 거야. 표정이 너무 놀랐었는데. 숨이 넘어갈 뻔 했어. 맞지? 심장이 정지당할 뻔 했다, 알지? 아무래도 그런 거 말할 때는 좀 조용히 좀 말해, 알지? 네. 정답을 말할 거면 조용히 말해. 네. 깜짝깜짝 놀랬다, 진짜. 그래, 혹시 기억나지, 이거? 네. 표정 기억, 어디서 풀었었는데? 수능 완성이랑 저거 두 개. 수능 완성 실전 보고서에서 풀었었잖아. 기억나? 두 개 있는 거. 찾아봐. 까먹어서 찾아봐, 맞지? 네.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y값 기준으로 셀 거야? x값 기준으로 셀 거야? y값으로 세자, 맞지? Y값 물론! 어, x로 세는 거 없어? 나는 여기가 5잖아, 맞지? 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y값이 몇 개냐면 몇 개야? 4개. 맞지? 이렇게 4개가 있어. 돼? 자, 그럼 이 4개 가지고 세자. 셀게. 한쪽만 세면 되잖아. 어... 지금 주어진 식이 얘지, 맞지? 2차 함수가 이거지? 네. y가 1이 될 때 x를 찾자. 네. 그게 만약에 4점 몇몇이면 4가 왼쪽에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 알겠지? 아, y값이 1일 때를 찾자고 y값이 1이 될 때를 찾자고 이렇게 맞지? 네. y값이 1이 될 때 찾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냐 맞지? 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5 넘기면 x제곱은 20. 20이 돼. 그럼 x는 약 몇 점 몇이야? 4점 땡땡이야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4점 땡땡이니까 4가 6 있네? 네. 그러면은 몇 개야? 4개. 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뭐 한 개 있겠고 어차피 6이 있으니까 또 4개 있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모두 1라인에는 9개가 있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세다 보니까 결국엔 주인공이 x제곱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당연히 이거를 좀 센스있게 x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봐봐. b-5를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은 이게 x제곱이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지. a의 제곱이면 알아낸다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럼 이제 b가 몇일 때? 2. 2일 때. 2 한번 넣어보자. 2 넣으면 a제곱이 몇이야? 15. 15가 되는 거야. 약 몇 점 몇이야? 3점 땡땡이야. 어. A는 3점 땡땡이야. 그러니까 얘가 3점 땡땡인 거야, 맞지? 네.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3개가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7개. 그렇지, 7개 이렇게. 되겠어? 네. 아, 이렇게 세자는구나. 다음 과정, 다음 과정. 자, 이번에는 귀찮다. 어...
왜? 귀찮아. 어... 니들이 해. 다 알려준 거잖아, 맞지? 두 점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서 여기 있는 점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거니까. 맞지? 28씩 2. 28 정도 남선할 수 있지? 네. 28일걸? 맞나? 28씩 2야? 나 몰라. 아무튼. 28씩 2. 어, 니들이 말이다. 어? 아니, 28씩 2라고. 네. 아마 28개 나올 것 같은데? 28. 아,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아, 니들이 알아서 해. 아. 28개인가 나왔었는데 아 기억 못 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 28개 쓰지마. 어 믿지마. 26개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해가지고 니들 여기다 넣어. 28개 할 수 있지? 네. 어 끝. 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그건 가는 거 싫어하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종밥이야. 그냥 다 넣어 이제. 잘해. 나 하기 싫어. 여기까지도 찍기 싫어 안 했잖아 니들. 네 그쵸. 그럼 내가 다음 거 알려줘 보자. 의미가 없어. 그쵸. 감미하시 그거는 귀찮으니까 그 사람 귀찮으니까 내 보고 뺏길게. 5번 어딨어? 5회차 없나? 5회차 나랑 털 안 나? 나랑 팔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뺏길게. 어차피 이건 암 연상이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전 몇 개 있냐면 여기도 3개가 있네. 3개가 있네. 그 위에 두 개?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 몇 개 있냐면 2개. 2개. 몇 개냐면 577 맞지? 19 28. 와 기가 막히다 기억력. 근데 저 5에서는 아 이게 점선이야. 점선이야. 아 점선이. 아 그런데 맞지? 호황하지 않아. 네. 그래서 28개 맞지? 네. 그래서 28씩 어떻게 28씩 맞지? 아 28씩 그런데 나 한 번 한 번만 더 읽어줄게 그러면 맞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X가 뭔데? X가 뭐라고 돼 있어? 선택된 두 점의 Y좌표의 합. Y좌표의 합. 두 개의 Y좌표를 합치는 거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겠냐? 4. 4 두 개 고르면 되잖아. 네. 그럼 몇이 합치니? 8이잖아. 8. 그래, 8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게 8이라고. 그럼 얘가 8이잖아, 맞지? 그럼 얘 몇이야? 7. 두 개 골랐을 때 Y좌표의 합이 두 개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거든. 이야. 두 개 합쳐가지고 맞지? 야, 두 개 합쳐가지고 어, 6 되는 거 찾아. 어떻게 고르면 돼? 어떻게 고르면 돼? 5시 어떻게 골라? 케이스 먼저 나눠. 사람 2 그렇지. 3이랑 3 맞지? 사람 2 3이랑 3 2랑 4 이렇게 세 개 맞지? 네. 뒤져. 낚시를 걸면 아주 그냥 팔딱팔딱이야 그냥. 아우 세상에 내가 전세계 고리였니 진짜? 네. 왜 안 돼? 잠깐. 야 하면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조합 뽑기잖아. 순서를 보라면 안 된다고. 안 돼. 어. 자 다 같이 외쳐보자. 팔딱팔딱. 진짜 아주. 그래도 속이는 맛이 있어. 아주 그냥 월척이야 아주 그냥. 그러면은 4에서 한 개 고르자. 4에는 몇 개 있어 중에? 다섯 개. 5시? 네. 2에서 한 개 고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1이네? 네. 35까지네 이렇게 끝. 그럼 얘도 구해가지고 더해서 올리면 되겠지? 네. 어 끝났어. 되겠지? 네. 어. 그래도 이 문제가 다 있는 게 가랑 나밖에 없어. 알아서 구하도록 하시고 이제.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별표가 뭐였어? 격자점. 어, 격자점 되지. 연립 부등식. 그렇지, 연립 부등식. 부등식이에요. 그래, 이거 생. 됐어. 행복하자. 네. Be happy. 행복 전도사. 이엔의 행복 전도사 송채문입니다. 욕 그렇게 하고요? 아, 어이없어서. 왜냐면 이게 원래 그래. 신경도 없고? 어, 왜냐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여기도 실제로 존나 갑자기 구경했다가 갑자기 기분 좋게 생겼어. 근데 그거 조이징이에요. 그 기쁨이 아니야. 아니, 그런 그 정도 말고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긴 거야, 진짜. 그럼 갑자기 기쁨이 극대화가 되잖아. 내가 바로 써먹는 요법이야. 행복해. 일단 너희를 막 좌절시키고 막 용기를 잃게 하고 맞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막 지원이한테 수능 다음날 그 케이스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저주받는 거지.
왜왜 왜? 아 저기 못 탔어? 아 50번 이러면 되잖아. 오늘 애들 때문에 걸어왔는데 천상입니다. 그러면은 리얼이는 천상이니까 보내고 너희는 5부터 공부하고. 알겠지? 어쩔 수 없어. 잘 꼬우면서 하고 잘 보던가. 맞아. 아, 그 지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맞아. 아니면은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5분 일찍 끝내주는 거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 맞지? 5분 동안 뭐 하나 더 배우겠다고, 맞지? 근데 마음까지 때문에 마음까지. 막아. 항상 50분에 끝내야 니들 마음이 항상 50분까지 된단 말이야. 언젠 45분 끝내고 언제 50분 끝내잖아? 마음이 흐트러져. 기본들 몇 시에 끊어줄래? 내가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항상 마음까지 50분 하려고 일부러 계속 50에 멈추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진짜야. 선생님, 근데 다른 선생님도 40분을 끝내주는 거. 진짜로? 영어 선생님. 진짜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할 때는 오늘 얼마나 그 뭐지? 늦게 끝내줄까 봐. 그거인데. 뭐가? 늦을까 봐. 특강 주말에. 아 주말에 그럼 어떻게? 맨날 30분씩 오가 싶어가지고. 몇 번 안 들어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할 게 존나 많잖아.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걸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선생님 일찍 끝내는 게 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항상. 그래. 아무튼. 그래.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하자. 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자, 해보자 한번. 자, 최고 차량의 수관일이고 F0은 영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저렇게 정의했어. 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무슨 생각이로? 정적분함수. 그렇지, 정적분함수. 맞아. 정적분함수잖아. 정적분함수. 자, 별표 치고 또 쓰자. 정적분함수 뭐 하기로 했어? 대입, 미분. 정적분함수. 대입이랑 미분. 그렇지. 무조건 보자마자 대입이랑 미분 하자. 네. 자, 대입 먼저 할까? 네. 원어? 0이요. 0 넣자. 그 0 넣으면 이거 0이지. 네. F 0은? 0이요. 그럼 G 0은 0이네? 예. 네. 맞다. 오. 맞지?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거야, 맞지? 우와. 지영. 도나왔어. 지영 형이 맞아? 진짜 신기해. 다음 두 번째 가자. 미분하자. 맞지? 네. 미분하면 G 프라임 X. 욕심해? 네. 그냥 X 넣기로 했어? 네. 넣으면? 절대값. 절대값.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F 프라임 X 맞지? 네. 괜찮지? 네. 뭐 해? 케이스 분리. 그렇게 해서 안 되지, 그렇지. 그때 잡을 거야. 오, 그래, 맞아. 오, 잘한다. 자, G'X는 당연히 보자마자 케이스 안 되지? F'X가 0보다 클 때. 그렇지.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게 0이잖아요. 그럼 0이지, 그렇지. 와. 그때 얘가 상수함수가 되네. 우와. 맞지? 다음. 잡을 때. 응, 얘가 잡을 때. 마이너스 2프라임 x 0과 잡을 때는 마이너스 2프라임 x 2 f'x 이렇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네 여기까지 했어 뭐지? 네 니구 가자. 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증가 감소에 대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더라? 도함수. 그래 도함수잖아. 도함수 있잖아 맞지? 네 그거 얘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증가 감소는 무조건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네. 또 별표 쓰자. 증가 감소는 무조건 도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도함수. F'X라고 쓸게 그냥. 네.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 9이잖아, 맞지? 그럼 말해봐.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정말. 맞아? 네. 항상 0보다 커? 항상 0보다 커?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뒤에 가 응수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그때는 뭐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네. 근데 항상 플러스야. 그렇게 합시다. 항상 플러스야? 그럼 누가 봐도 아니잖아. 네. 맞아? 예컨대 진짜 예컨대 한번 들어봐서 봐. F 3차함수가 FX 3차함수지? 네. F가 3차면 F 프라임은 몇 차야? 2차요. 그리고 얘가 최고 차량 계수가 양수니까, 그렇지? 네. 그럼 얘는 실제로 양수니까 뭐 이런 계획이 생길 거 맞지? 네. 자 이렇게 생기고, 그럼 왜 생길 거야, 맞지? 예.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 접하고 그래 생긴 거 맞죠? 얘는 안 만나요. 그래 생긴 거 아니야 맞죠? 네. 야 손발 해봐. 이게 검색해도 안 되네. 그래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0이라고 했지 맞지? 예. 그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얘잖아 맞지? 예. 그럼 이때는 도함수가 0인 거야. 저... 말해봐. 도함수가 0이면 비율이 항상 0이야. 네. 상수함수라고. 네. 상수함수 증가분자? 아니요. 아니잖아. 네. 네.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다 안 되잖아 맞지? 예. 다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상수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니은이 말이 안 되냐. 근데 연습할 게 한번 그려볼까 알겠지? 그럼 괜찮아? 얘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있잖아. 얘가 f 프라임 쓰지? 네.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그냥.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선 g 프라임은 0이야. 네. 그러니까 g 프라임 x를 그리잖아. g 프라임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릴게. 그러니까 여기선 0이야. 얘가 g 프라임 x야. 여기 g 프라임 x 있는데. 얘가 g 프라임 x야. 그리고 봐봐. 도함수가 밑에 깔려있을 때는 걔를 어떻게 하래? 여기까지. 응? 아, 마이너스 두 배 아래. 얘를 마이너스 두 배 아래. 그거 어떻게 돼? 두 배 된 상태로 올라가죠.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 괜찮아? 왜? 아, 그럼 얘 부호가 뭐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얘 도함수가 0이지 맞지? 네. 도함수가 0이니까 그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상수함수라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올라가죠. 상수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끝에서 내려가죠. 아니요. 아 그렇네. 되겠어? 예. 말해봐. 증감수야? 아니요.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거면 그려봐. 알겠지? 예. 공부할 거면 그려봐. 얘는 그냥 다 플러스니까 그냥 상수함수지? 네. 어, GX가 이렇게? 자, 얘가 GX. 자, 이런 식으로 답만 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해석을 해. 그럼 얘가 이제 니은이 뭐 틀렸다는 거 아주 자명한 사실이지. 다음 거 가자. 뭐래 이제? F'. 뭐래? 0이랑 G'. 0이 어, 0보다 작대. 곱한 게 0보다 작대. 또 나왔네? 뭐야? 근의 개수. 근의 개수는? 그래프. 어, 맞아. 근의 개수 그래프 그려야지. 네. 근의 개수는 그래프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근의 개수 그래프 그려야지. 됐지? 네. 이거 이용하지 알겠지? 네. 생각해봐. F'0이 있어. 부호가 다르게. F'이 여기 있어. 내가 이거 이용해야 되지 맞지?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이 정도는 식을 작성할 거야. Fx를. 네. 왜? 개수를 알려줘. 다 알려줬잖아. 이 정도 보면은 충분히 식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만들어. X세제곱 플러스 2세제곱 플러스 C. 상수가 없어요. 찾았어? Ex가. 자, 지금 출발한다. 자, 그럼 저 Fx를 어떻게 잡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어, bx 플러스 bx 끝. 네. 어, 끝. 맞지? 네. 자, 도함수를 구하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ax 어, 플러스 b. 맞아, 그 대신 맞지? 네. 아, 그럼 말해봐. f'0은 a 여기 b. 그쵸. 네, 아, 네.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어 맞지? 네. 어, 지금까지 선생님 fx에 대한 식을 안 작성했는데 왜 갑자기 작성하나요? 이거 써보려고. 왜냐면 충분히 식을 작성할 수 있고 맞지? g'0도 구할 수 있어? 예. g'0 g'0 f'0 어딘지 모르지 맞지? 네. x가 0인 곳이 솔직히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 맞지? 네. 어, 근데 여기야? 왜? 왜 여기 안 되고 왜 여기야? 저기는 위에 상수함수니까. 빨리. 왜 여기 안 돼? G 프라임 왜 X는 왜 0이 안 돼?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B가 0이야, 그니까. G 프라임 0을 가고 싶어, X에 0을 넣고 싶어. 네.
근데 x가 0인 곳이 얘 지금 f'으로 정의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네. 얘 안 된다고 그래. x는 0이 여기 속해 있지 않아. 여기야. 왜? 여기 속해 있다 쳐봐. 그럼 얘 g'이 0이 몇이야? 0이잖아. 0. 그럼 얘랑 곱하면? 0 대 0 되잖아. 아, 안 되네. 조건 어긋나요. 그러니까 여기 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당이 어디가 돼야 돼? 여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하나 G'0은 그래서야 알겠지. G'0은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F'0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이라고 그랬어? F'0은 몇이야? B지? 마이너스 2B라고 그랬어.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대.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B의 뭐야? 제곱이야. 얘 0보다 어떻다? 작다. 맞아? 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식이 이렇게 족밥으로 나오나? 망했네. 이게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건데? 기다려 봐.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쉽게 나온다? 그럼 B가 0이 아니라는 건데. 그냥 0 아니겠죠. 왜 이렇게 쉽게 나온다? 어, 그냥 이거 잘못해 좀 볼게. 짠. 큰일 났다. 이거 필기할 것도 놓고 안 돼. 지능이 딸리나? G'0 마이너스 됐고 마이너스 2F 플러스 왔으니까 0 넣으면은 오씨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풀었나? 마이너스 2b, b. 큰일 났다. 잘못 풀어. 치고 어 한번 비교해보자. 아 근데 정색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몰라 일단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없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5번. 어 얘 이제 그렇게 알겠지? 얘 그린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봐봐 얘를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면 안 돼? 네. 생각해봐. 지랄 맞고 지랄 맞잖아. 뭐 해야 돼? 네, 넘겨야지. 그렇지. 넘기면 어떤 효과가 있어? 하나만 그리면 돼. 하나만. 하나만 그리면 된다. 여러 개 그릴 필요가 없고 진짜 한 개만 그리면 돼. fx-gx만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함수 빼기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공간이 없네. 아, 좋죠. 되지 이거. 27, 28, 29. 끝에 세 개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저거 fx 빼기 gx는 0의 아이디어로 가고 얘를 hx로 잡으면
HX로 잡으면 근의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서 H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자,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있으니까 G 프라임 X가 여기 있네, 맞지? 네. 그러면은 이제 논리가 또 이제 망가지는데, 에이씨 많이 오네 진짜. 얘가 여기까지 도함수 구했거든? 봐봐.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식이 나오냐면, F0이 0이고 G0은 0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0 넣으면 얘랑 얘랑 같아지지. 그래서 H0은 0이랍니다. 그럼 이 HX는 0,0을 지나는 거야, 일단. 동의해? 얘 F0은 0이고 G0은 0이니까. 괜찮지? 얘가 일단 여기 있잖아. 그리고 자, H 여기서 또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뭐 있냐면 H0은 0이고 오늘은 남녀 것 같아. 아니 기다려봐. 아니 졸라 쉽게 풀었는데. H0은 0이고 기다려봐. 지금 아이가 차셨네. H 검은색 H'0은 B. 아 안돼. 아 여기서 망했어.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지? 안 되는데? 수고하세요. 망했다. 아, 망했다. 플러스.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구하면 G 프라임 0이 이거거든? 절대가 F 프라임 0 이게 되거든? 이렇게? 맞지? 여기에 넣으면 얘가 뭐냐면 절대가 B야. 얘가 B가 맞지? 잠깐. 0? 네. 맞지? 네. 그럼 얘가 이게 곱한 게 0보다 작으려면 이 곱한 게 0보다 작으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네.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언제 0이 되냐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0이 돼버리지 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아 네. 그래서 B가 몇이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정보, 여기서 내가 여기다 0을 넣어가지고 썼어 이렇게. 맞지? 네. 이거 틀린 건 아닌데 끄집어내야 되는 건 이거야. 만약에 X가 여기에 속한다면 F'0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속한다면 X, 0이 맞지? 네. 그러니까 F랑 0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그렇지. 0이 뭐야? B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야.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걸 넣었네? 어떻게 해? 아 씨. 아 뭐지.
내가 저번 저기서는 케이스를 안 나눴어. 케이스를 안 나누고 그냥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정답이 나왔는데 케이스를 나누니까 갑자기 여기 대입하면서 멘탈이 바뀌네. 쉽지가 않았네. 맞지? 칠판으로 오면 다 그렇단다. 봐봐. 마지막에 그래프 개념을 좀 봐봐. 그래프 그릴 건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못 그릴 거 아니야. 네.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얘가 H0을 0을 지나. 그러나 봐.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H 프라임 0. 0을 넣으면 F 프라임 0이 된단 말이야, 얘가. 그리고 G 프라임 0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얘가 몇이었냐면 B야, B. 맞지? 네. 얘 B야. 얘는 B고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2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몇이야? 3B. 3B가 된다는 거야. 근데 B가 여기가 어떻게 됐어? 작대요. 작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비가 어때?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 여기 0,0을 지나고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네. 그럼 봐봐. 마지막 근데 얘가 몇 차야? HX가 몇 차함수야? 3차함수. 3차함수지? 네, 3차요. 3차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되려면 네.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세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세 개라는 거야. 와. 어제 좀 처음부터. 아, 진짜 이거 좀 멋있었다. 야, 칠판에 갖고 온다. 너무 어렵네.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자, 얘들아. 이번에 숙제는 어떻게 주지 않을 테니까 알지? 네. 수업 공부를 하지 안 하라는 게 아니야. 네. 알지? 네. 그동안 모의고사 공부하고 오답 정리 쭉 한번 하고 와. 네. 그 정도 할 수 있지? 네. 수능 와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네. 어, 오케이. 제가 고생했어. 포인트는 어? 빈칸? 응, 알겠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 받아봐. 너 차 안 타고 왔어. 네. 고생했어. 네. 성미야, 그 입을 되게 낯설어 보인다. 나왔어요. 너무 기문데? 이거 극세사라고 하잖아, 극세사? 네?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아니야? 그냥 컬. 진짜? 그럼 내가 써보고. 오! 어! 1년 후에 돌려줄게. 와. 네, 잘 가. 안녕하세요. 어, 보다 중요하네. 잘 가, 고생했어.